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크리스마스 로젠즈에 준비한 두 번째 컨텐츠는 자, 첫 번째 컨텐츠 이거 있고 두 번째 컨텐츠는 VR체 상황극 놀이. 자, 오늘의 컨텐츠 두 번째 컨텐츠는 VR체 상황극 놀이입니다. 저번에 사전에 공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세 가지 상황. 사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세 가지 상황극이 준비되어 있고요. 대본에 맞춰서 진행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VR챗 하실 분들은 VR챗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VR챗 상황극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마비노기.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 VR을 끼고 할까? 끼지 말고 할까 이거? 오늘 그냥 VR 안 끼고 할게요. 오늘 한번 일단 VR 안 끼고 PC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VR 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번 PC로 할게요. 허미질하기 준수해보기 붙잡보기 어서 차지 빨개 모으기. 자, 두 번째 컨텐츠 VR 상황극. 오케이. 자, VR차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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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산타 모자 좀 작아요. 맞아. 좀 작아. 어쩔 수가 없나 봐. 자, VR체 상황 가겠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에이 짠. 다이소에서 큰 걸 안 팔더라고. 자, 아이고 왜 이래. 여기. 자, 잠깐만요. 아, 좀만 키울까?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바로 가볼까요? 일단은 그 VR 들어오신 분들 제가 프레젠테이션 룸에 갈 테니까 글로 와주세요 한번. 아, 티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크리스마스니까요. 다 했죠. 자, 일단 제가 먼저 다 모일 집합 장소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지금 누구 들어왔나요 지금? 아, 누구 들어오셨나? 없어? 친구들이 없어? 소셜 오류야 이거? 아니구나. 자, 뉴버치님 들어왔고요. 좋아요. 자, 보자. 자, 일단 모일 장소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VR 설정, 오케이. 자, 보자. 컨텐츠 맵. 오케이, 자, 여기로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자, 프렌즈. 가자. 자, 제가 설정한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잠깐만. 자, 들어오시면은,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이쪽에. 이쪽에 앉아 계실세요, 이쪽에. 자. 여기, 아, 좀, 제가 저 설정 좀. 오케이. 으흠. 카라스, 그래, 카라스 왔고. 자, 앞에 앉아주세요. 자, 오신 분들 앞에 앉아주세요, 앞에. 자, 앞에, 자, 지빈, 앞에. 앞에 관중석에 앉아주세요, 관중석에. 야, 카라스야, 나 좀 도와줄래, 카라스야. 미안해, 내가 VR이 아니라서. 요 앞에 카메라, 요, 나 잘 보이게, 요쪽에다 얼굴 쪽으로 좀 샷 좀 잡아줘. 카메라, 요거, 카메라. 카메라 좀, 약간 45도 잘 나오게. 이쁘게. 아니, 정면 말고. 45도. 아, 여기 이쪽 이쪽이다 이쪽 이렇게 보게.
내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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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앞에 앉아주세요, 앞에. 자, 우리, 저, 오케이, 땡큐. 앉아주세요, 앞에. 자, 지비님, 앞에 통제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아니,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아, 아셀님이시지? 아니, 아니, 이쪽, 이쪽, 앞에, 요 앞에. 자, 요 앞에. 자연스럽게 시켜버리. 자, 앉아주세요. 내려가서, 서 계셔야 돼요. 자, 일단 마이크 좀 치우자. 오케이. 여기. 자, 또 참여하실 분은 이제 티모님도 오실 거라 하시거든요, 지금. 자, 잠깐만 좀 기다리면서 있어버립시다. 자, 오늘 이렇게. 자, 지금 채팅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또 더, 오실 분 계십니까, 혹시? 티모님 지금 뭐 준비 중이라 있고, 지금. 자, 마이크 이거 끄는 거 뭐죠? 마이크 끄는 저게 뭐죠, 여러분들? 끄는 그 키가? 뭐더라? 아는 사람? 뭐였지? V였는데 원래 내 기억에 마이크 끄는 키가 따로 있었는데 V였는데 왜 없지? 마이크 디폴트 아 이거 아닌데 토글 보이스야? V 눌러도 안 되지? V 눌러도 안 꺼지는데? 왜 이러지? 하나 둘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어 뭐라고? 컨트롤 H라고? 어 그렇네 야 들리니? 네 안 들리지 오케이 된 거 같아 오케이 컨트롤 H네요 자 잘 들렸다고요? Disable mic button 아 이거구나 아 됐다 오케이 됐다 자 좋습니다 됐다 초콜렛님도 오셨고 자 다 오신 건가요? 아니 티모님 언제야 티모님 얼마나 걸려? 일단 방송을 들으면서 할게요 일단은요 자 티모님 오시고요 자 일단 오늘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다 이 방송도 통해서 오늘로 오셨는데 일단 반갑고요 아 오늘 VR 저희가 그 상황극을 좀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상황극 좀 그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 제가 먼저 좀 몇 개 좀 집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주 오늘 좀 잘 좀 따라주셔야 돼요. 그 외에는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상황극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요, 감옥 죄수와 간수장. 자, 감옥 죄수와 간수장입니다. 물론 제가 간수, 버덴이 간수 이렇게 둘이 할 역할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죄수가 될 예정입니다. 알았죠? 자, 죄수가 될 예정인데 오늘 중요한 사항이 자 너무나 통제를 벗어난 원맨쇼 금지 여러분들 지금 방송 나오신다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와와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 막 드립치고 있는데 막 껴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막 그런 것들 약간 지양해 주시고요 그런 게 지양해 주시고 죄목들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 넘는 욕설과 언행 금지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다 이제 재밌게 놀라고 하는 거지만 서로가 이제 선을 넘지 않도록 즐기면서 재밌게 그 드립과 어느 정도의 선 넘는 예능 뭐 장난짓거리들은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들 다 예능이니까 방송으로만 끝내기 말씀드리자면 이게 오늘 방송 다 방송 예능입니다. 알았죠? 예능이니까 있던 것들 깔끔하게 재미로 이 누군가가 정색하기 시작하면은. 예능에서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말씀이 없으시네. 알았죠? 아,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좀 약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진행을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액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액션은 지금 제가 흰 글씨로 해놨고요. 각각 챕터마다 3개에서 4개의 액션. 이것대로 흐름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큰 대본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여러분, 나머지들 여러분들 뭐 재밌게 하시면 되고요. 아, 티모니 언제야? 티모니 오면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겠습니다. 눈버치 안 옴? 아, 쉬고 있구나. 티모 언제 옴? 카라스 어디 갔어요, 또? 카라스? 아, 다시 왔구나. 이 뒤쪽에 이게 있나?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이 뒤쪽에 뭐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여기? 리스폰 한번 해보겠다. 실수. 아, 이쪽에 이렇게 있고 넘어가면은 아, 못 들어가는구나. 하면은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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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일단 뭐 오신 분들께도 뭐 티몬이 올 때까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들어보죠 오늘도 한번. 자, 일단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번 보죠. 자, 먼저 아셀님.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그 마이크 참 테스트하게 좀 길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길게 한번. 아, 마이크 테스트. 자, 여러분 아셀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너무 작게 들리면 안 돼요. 자, 아셀님 그 오늘 이제 그 참여하셨는데 오늘 어떤 건지 대략 아시죠? 네. 오늘 그 방황극 하신다. 아, 연기 본인이 좀 약간 자신 있으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자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미리 한번 궁금한 게, 아, 지금 이제 뭐 감옥 죄수 뭐 이렇게 카페 진상 손님, 뭐 마빌리 덤바튼 일진 이렇게 돼 있는데 세 가지로 각각들 다 컨셉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상황 보면서 아 알려고요. 그 제가 아무래도 경상도 쪽이라서 네네 좀 아저씨처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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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같은 진상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래 자 그다음에 카라스. 카라스야? 너 준비돼 있니? 오늘 뭐 하는지 알지? 어 그래 너는 좀 더 야 마이크 키고 하는 게 나을걸? 좀 다가는? 뭐 안 키고 해도 본인이 뭐 할 수 있다면 상관없긴 해. 예 상관없고 오케이 좋아. 자 버드애님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실 조수분 버드애님 마이크 안 들려. 마이크 안 쓰는 거야 오늘? 저 빼고 다 말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안 하는데 여보세요? 마이크 안 함? 아 들리네요. 들려요? 버디님 지금 VR 꼈죠? 들리시나요? 네네네. 버디님 지금 VR 꼈죠? 네네. 오케이 좀다가 그 인간형 캐릭터 적당한 성인 남성을 네, 변신하셔가지고 오늘 저를 대신해서 손발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녹화 때문에 지금 PC로 온 거거든요 지금. 아셨죠? 마이크가 왜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이거 왜? 마이크를 좀 길게 말해야겠는데? 나도 이제 아바타 바꿔야겠다. 저도 아바타를 이제 애기에서 좀 청년 남성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일단 얘가 제일 마마하겠구만. 새로 고침 됐다. 버드님도 인간으로 바꿨어 인간으로. 좀 이따가 저걸로 왔다가 인간으로. 인간형으로. 자 초콜릿님? 화장실 가신 거 같네요. 네, 꺾여 있어. 아, 티몬이 들어왔다고요? 티몬 어디 있어? 티몬 난 안 들어와 있는데. 발치 음성 꺼냐고요? 아닌데? 나 꺼냈을 때 방금 전에 들렸다가 또 안 들려. 이거 안 들리면 큰일 나는데. 아, 버디 말해봐요. 마이크 이거 표신 나는데 왜 안 들리지? 말해봐요. 나갔다. 야 카라스야 너 오늘 마이크 안 쓸 거니? 마이크 안 쓸 거라고? 응, 쓸 건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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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프라이빗에 있다고요? 티모님 어디 있어? 쉐이더 좀 켜줘. 쉐이더. 쉐이더 켜달라고? 아 그래 그래. 쉐이더 켜줘야지 그래. 자, 오케이 자 쉐이더 켜서 깔끔하게 이쁘게 나오고요. 튕겼다고라? 아 오케이 버디님 마이크 말해봐요 한번. 말을 제님 소리가 안 들려요. 나 이제 들린다 이제. 소리가 안 들려요. 됐다 이제 들린다. 오케이. 자 이제 팀원님만 오면은 예, 다 같이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드님 예, 인터뷰하던 거 마저 해야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와봐요. 네네네.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얘기해야 되니까. 자 버드님 혹시 오늘 인원이 적어서 뭐 그럴 수 있는데 혹시 오늘 본인은 이 상황과 역할 그게 뭐 죄수나 이런 걸 참여하고 싶어요?
구경만 하고 싶어요. 구경만. 구경만 하고 싶어요. 어 좀 잘 도와주세요. 궁금한 게 저만 지금 제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발체 소리가? 방송 안 들려?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방송용만 켜고 있어요. 그래? 제가 내가 볼게. 아 미안 미안 이거 안 켰네. 이걸 안 켰나 보다. 아 이쪽에 저거지 있는. 아 이게 저거지 맞다. 아 맞다 맞다. 이게 저거지. 아 이래서 시차나구나. 미안 미안. 아 이게 마이크가 지금 저쪽에 연결돼 있어 보니까. 아 송출컴이 연결돼 있지 이거. 아 어떻게 하지? 기다려봐. 이거를 VR을 안 키면 상관. 이거 VR 안 키면 의미가 없네 이것도.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임의로 송출컴. 아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아 송출 어쩐지 다들 지금 마이크 안 들리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미안해.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무슨 로봇으로 보여요. 헤드셋. 그래 헤드셋 꽂아놓고 마이크로만 하자. 맞아 그게 낫겠다. 자 헤드셋 꽂아놓고 마이크로만 할게. 다들 말을 안 하길래 다들. 자 헤드셋 마이크로만 할게요. 아 들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립니다. 아 헤드셋 마이크 들리죠 이제? 근데 조금 작게 들리긴 설정이었습니다. 잘 들려요 그래도. 아 1,000원 고맙습니다. 아 들리긴 들린다고요? 오케이. 일단 이거는 임시로만 일단 듣는 정도만 해서 임시로 듣는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 여러분들 아무 말도 없길래 난 또 내가 마이크 감도 좀 올려볼게. 여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리지 잘 들리죠? 어떻게 해야 돼? 들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티모님 안 오시나? 티모. 아니 VR 샀다고 자랑하던 사람 어디였어? 아니 왜 젠젠님 그거 아바타만 멀쩡하게 너무 친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추 때문에. 아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예 들어와 계시긴 다 들어와 계시고 다 똑같은 로봇으로 좋습니다. 지금 약간의 저 거시기가 좀 약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죠. 자 실시간 다시 한번 마이크 테스트 볼게. 하나 둘 셋 들리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야야 네 들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누가 티몬이 연락 좀 해볼래? 눈물 나네. 드로아인 설정하는 것 같다고.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저랑 버덴이 먼저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설정 대본을 읽으면 그때부터 서로 순서 정하셔가지고 차례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알았죠? 그 친구 타고 흘러서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알았죠? 뭐라고요? 벤제님 타고 들어가면 되나요? 네, 저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알았죠? 아, 초콜릿님 그 뭐 이거 상황극 역할에 참여하실 거예요, 지금? 저 라그네야, 라그네야. 아, 라그네니. 아, 미안. 아이, 참 그거 몰랐지. 깜빡했지 또. 좋아. 그러니까 그 티몬이 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스타트 하러. 자, 저희는 티몬이 또 리스타트 하러 가셨다 해가지고 좋습니다. 일단 서로 뭐 순서를 정하는데 뭐 어떤 순서로 할까? 나이 순으로 할까? 미안해. 알았어. 나이가 오자.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감옥 여러분들이 죄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죄수 죄목명이랑 누가 먼저 들어오실지 설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왔다. 오케이 티모님 뭐 주의사항 다 들었죠? 오셨네 드디어. 자, 티모님 마이크 켜봐요. 마이크 예?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죠? 순서 여러분들 정해서 오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저희 먼저 이제 첫 번째 상황극 감옥 저랑 버드님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먼저 자 보자. 아 이게 아니지. 자 버드님 우리 이쪽으로 가시죠. 일단 먼저 아 들어가자. 고고고. 오케이 고고. 자 티몬이 졸기. 좋습니다. 자
자, 자 참고로 여기 열쇠도 있고 여기 감옥이거든요. 열쇠도 있고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여자들 버대님, 자 좀 이따가 이제 죄수분들이 오, 전 2층에 갈 테니까요. 네. 예식의 수요일에 그 죄수분들이 오시면은 각각 방으로 안내해서 잠그는 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거, 하셔가지고 이걸로 잠그는 건가요? 네, 걸로 이렇게 해봐, 연습해봐요. 자, 그래서 자 만약 내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닫으면은 닫아봐요, 닫아봐. 일단 그냥 닫아봐. 자, 그냥 닫으면 나갈 수 있거든요. 못 나가네. 못 나가나? 어떻게 아, 나가는 거야, 이 사람들? 좋습니다. 자, 리스폰에서 자, 좀 이따가 이제 그 죄수분들 오시면은 한 분 한 분씩 저랑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제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자 준비하시고 자 옆에서 옆에 자 그 옆에서 열쇠 가지고 옆에 쓰세요.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상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황극 상황극 자 V의 상황극 감옥 감옥 자 먼저 첫 번째 죄수 들어오세요. 첫 번째 죄수 입장. 자, 버드님이 주로 이제 진행 조금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죄수 들어와. 자, 죄수번호 4828번 빨리.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액션 첫 번째 거 들어오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첫 번째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시고 일단 잠깐 기다려주세요. 잠깐. 4828. 자, 첫 번째가 누가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자, 아, 열쇠 여기 있어야 돼. 열쇠 우리 가지고 있어야지. 열쇠 이렇게 눈앞에 있을 거야. 아, 버수장. 일 잘합시다. 왜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열쇠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건 맵 제작자만 따져야지. 어. 초대? 초대를 내가 아닌 될 텐데 이게 나 들어와 될 텐데 이거. 자, 왜 안 오시지? 이 우리가 이렇게 클린한 감옥이었나? 아 소셜 우리 알았어. 내가 초대할게 그냥. 첫 번째 죄수 먼저 들어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수 카라스 인바이트. 자, 지금 그 저 안 뜨시네. 그러고 보니까 저 거시기 그 아셀리 안 뜨시네. 아셀리 잠깐 대기해 주세요. 아셀리님이랑 그 팀원 대기. 자, 첫 번째 죄수 티모가 먼저 왔네. 오케이. 자, 스톱. 자, 첫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자, 카라스 뒤에 잠깐 카라스 뒤에 대기하고 있고. 자, 첫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자, 오늘도 죄수들 상태를 확인하러 온 간수 로젠젠과 버든의 각자의 죄목과 죄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자, 첫 번째 죄수 소개해 주죠. 버든님 그 뭐 에이, 죄수 번호 4288번. 제목을 뭘로 들어왔지? 무슨 제목을 줘서 여기로 들어왔냐고. 크리스마스인데 약속도 없었어. 이제 방송에 들어가. 출연한 게 제 죄입니다. 예. 들어가. 너무 비싸. 들어가. 아. 주차를 받아라. 자, 크리스 4855번. 자, 다음 가. 다음 죄수. 4855번. 이름 카라스. 조용히 해. 자, 4855번. 너는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지? 거긴 나가. 말이 없군. 시작이... 들어가. 살려줘. 들어가. 넣고 보내. 잘했지. 축하를 받아라. 아, 여기 상태가 좀 약간 거시기하네. 좋아. 자, 좋습니다. 자, 좋아. 버 간수장 좋아. 잘하고 있구만. 자, 다음 간수도 다음 죄수도 한번 불러보자고. 자, 다음 죄수 이름이 집이 아셀이라는구먼. 자, 다음 죄수 세 번째 죄수 들어와. 자, 들어오는데 좀 시간 걸리네. 자, 감옥이 있다니. 그 버든의 간수분. 자, 죄수가 들어왔구먼. 내가 막 저희 외국인도 봤습니까? 선장이랑 막 저, 우리 한국이 요즘 글로벌해져서 그 가리지 않기로 했다. 저, 근데 외국인이 저기 자네 부모님이 경상도 사람인가? 제목 뭘로 들어왔지? 제목 배치가 돼 있지. 자, 제목. 제목 뭘로 들어왔나? 30년째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줄.
들어가. 잠깐. 들여보내고 제가 들여보내고 일단 들여보내고 지금 잠깐 일단 들여보내고 자 들여보내고 잠깐 얘기 버든의 수장 버든의 간수 간수장 간수장 잠깐 얘기 좀 해봅시다. 간수장 잠깐 얘기합시다. 간수장 왜 그러시죠? 크리스마스인데 아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제목이 다들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저는 매뉴얼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부담이. 아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연애를 못하면 죄인 건가 요즘에? 아 살짝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든 저는 소장님 말만 들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네. 조용히 하랬지. 조용히 하랬지. 알겠네. 오늘 이상이도 일단 아직 세 명째인데 벌써 두 명이 연애를 못했다고 잡혀. 줬어 일단 줬어. 다음 죄수 불러봅시다 한번. 다음 죄수. 자 다음 죄수. 안 부르는 사람 누구 있지? 자 다음 죄수 초 이름이 달콤하구만. 초콜릿. 초콜릿 죄수 다음 죄수 들어와. 자. 솔로 방지법 같다고 이게 얘기 나온 뒤 요즘 추세가 연애를 못하면 다 잡혀가는 것인가 보네. 다들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할 일들입니다. 아, 저희는 그래. 시키는 대로만 그래, 하면 그래, 됩니다. 맞아. 우리도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억울하면 뭐 연애 해야지. 안 그렇소? 아 그건 좀. 아 그건 좀. 아니 잔이나 나나 지금 여기 연애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자 오케이 자 다음 죄수 다음 죄수. 자 초콜릿 죄수. 아 죄수 번호 1288번. 제목을 뭘로 들어왔지?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지? 커플을 죽였습니다. 어디서 커플을 죽였나? 방송에서 저를 보고 못했솔로라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서 홧김에 옷걸이를 던져 사람을 살인했어. 그거 우리 소장님인 것 같은데 소장님. 소장님. 아니세 아니 난 여기 살아 있잖아 지금. 난 지금 살아 있잖아 빨리 넣어 빨리 쳐 넣어 빨리. 감옥에 어디 죄수가 아니, 지금? 빨리 넣어 빨리 지금. 질문을 더 하겠네. 무슨 생각이 들었나? 머릿속에 하얘지며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다들 새 식구 들어왔다. 빨리 들어와. 신참이구만. 신참이구만. 빨리 내려와. 신고식 해야지 신고식. 자 들어가 빨리 들여보내 들여보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가 저기 들어가. 아 좋소 오케이 좋소 오케이. 아 좋아 자 간수장 오늘 들어온 죄수들은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아 고생했네. 자 그럼 한번 일단 왜 그러나. 아 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아 몸이 좋아. 몸이 막 관절이 꺾이는 병이 있습니다. 알겠네. 이제부터 내가 한번 시찰 한번 해볼 테니 시찰 한번 해볼 테니 더자 남은 죄수가 있나 보고 한번 오케이 자너 없는 거 확인했고 자 내가 시찰할 테니 뒤에서 잠깐 따라오면서 같이 보조를 해주게 자 한번 보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보겠나 자 여기는 지금 북치는 고양이로 되어버렸는데 동물계 이 죄수인가 보구만. 자네 아 죄수 번호 티모 죄수 오늘 뭐 연애를 못해서 죄수로 들어왔다고 했나? 하이 지금 이 시국에 우리는 일본어를 용서치 않네. 예. 연애를 못한 게 내가 요즘 시국을 잘 요즘 추세를 잘 보는데 연애를 못하면 죄인가? 일단 죽창을 들고 말을 하겠습니다. 거기 커플. 예. 예. 말을 아끼겠습니다. 조용히 안 해? 어디서 감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 분명히 다 검문했을 텐데 어떻게 무기를 들고 왔지? 내 이건생 내 침대라고 자야지. 내 베개야 베개. 자, 아 좋소. 딴 것도 물어보겠네. 자, 뭐 그 요즘 밖에 추세가 아 혹시 그래도 그 아무리 죄수라도 인권이 있으니까의 혹시 원치 않는 질문이 다 많이 돼 알았지? 자, 그 뭐 그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 그 저 이 있나 혹시 본인 원하는 이상형? 아이유랑 벤. 아무래도 무기징역 같구만. 넘어가도록 하세나. 아쉽네 어쩔 수 없다네. 자 다음 주소로 갑시다. 자 더 울어. 쪼꼬미 죄수. 자 오자마자 아주 퍼질러서 뭐 저 마시 간수장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뭔가 저거 지금. 에? 막걸리. 교도소에서 지금 막걸리가 허용되나 지금 이게? 제가 줬습니다. 아, 둘이 친한가 좀?
아니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아, 이거 아니 정말 미쳐, 이거. 아니 저기 자. 안 되겠네 이거. 아니 간수장 간수장 내일, 아니 내일 들어오니까 줄게요. 아니 간수장 아니 귀엽다고 막걸리 주면 어떻게 쓰나 이걸 또. 어이? 소장님 귀여운 거는 괜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안 되는 말은 하죠. 자 좋소. 아. 자 아, 좋아. 자 제목 카라스 아, 죄수 카라스 어, 그래 무슨 방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어떤 죄목으로 이 감옥에 들어온 거지 지금? 모르겠나 지금 내가 이거 마시고 있는 거 보면 뭐 술 마시고 이 나이에 음주하잖아. 아, 아 어린 나이에 음주해서 지금 잡혀 들어왔다. 그리고 귀엽잖아. 아 그리고 귀엽다. 아 그리고 귀엽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이게 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이 네 명 중에서 세 명이 오늘 연인을 못 연애를 못 했다고 잡혀 왔다네. 자네는 중복 죄가 없나? 자네는 정말 술 마신 죄밖에 없나? 자네가 잡아왔잖아 제가. 어? 자네가 잡아왔잖아. 어제 끌고 왔잖아 자네가. 자 가르쳐 수 어허 알고 있다네 알고 있다네. 오늘 여기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친구랑 약속도 있고 오늘 약속도 있지만 오늘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잡혀온 거 다 알고 있다네 내가. 어? 막걸리 갖고 와. 자 내가 알고 있다 너무 자 이 죄수가 너무 좀 약간 흥분한 것 같구만. 넘어갑시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자고 있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자 다음 우리 외국인 죄수 네 자 본인이 방금 전에 30년간 이제 솔로라고 네. 했잖나. 괜찮 나는 한글 패치가 되지. 한글 패치야. 한글 패치야. 하지만 그 국적이 그럼 어디서 온 것이지? 어 아빠 엄마 예, 아버지가 외국 분이시고 엄마는 초등인이시대. 외국인 맞네. 아니 내가 아니 내 말은 국적은 뭐라지 국적 뭐 있을 거 아니 유럽이나 뭐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뭐 동남아나 뭐 국적을 뭐라는데 외국인이라면 뭔데? 국적은 미국입니다. 아 미국 오케이 아메리칸 아 USA USA 오케이. 아메리칸 네, 아메리칸 어릴 때 아. 어릴 때 좀 아메리카에서 살다가 아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있지. 아, 아 아메리카에 살다 대구 온 거 약간 좀 약간 귀농 같은 느낌인데 약간 지금 좋다 어 좋소 좋소 오케이 좋소 그 아메리 실제 아메리카 어디 주에 사나 주가 50개 다닌다 보니까 대충 뭐 저기 캘리포니아 주. 아 캘리포니아. 아 따뜻한데 살았구먼. 따뜻한데. 아 캘리포니아. 아 30년 본인이 근데 자 그 뭐 그 말했지만 뭐 이 죄수도 인권이 있다 보니까 뭐 본인이 불리한 그 저거는 답변 안에 됩니다. 이 그 저 본인이 30년간 이제 연애를 못했다 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뭐 안 된 겁니까 이게? 그냥 뭐지 이게 친해져서 웃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절 피하더라고요. 넘어가죠.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 착각을 너무 단단히 해가지고 내가 아니 나는 너를 좋아해서 웃은 게 아니라. 친해서 웃은 것뿐이지. 잠깐 여기까지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 오늘 죄송한 분이에요 진짜. 떨어와서 자 죄송합니다. 알겠네 아 죄송 미안합니다 이게 아 오늘 좀 잘 넘어가죠. 아 그래 알겠어 저 이분 잘 좀 대해줘요. 이분 좀 많이 좀 잘 대해주세요. 감명 좀 해주소. 일단 알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자 본인의 이상형 한번 말해주세요. 본인의 이상형 마지막으로. 저 다 필요 없고 담배 안 피고. 담배 안 피고. 아 제가 천식이 심해서. 오케이 아 미안해. 자 담배 안 피고. 응 담배 안 피고 그냥 얘기 잘 들어준 자. 아 얘기 잘 들어주고. 자 장난으로 농담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담배를 안 핀다 손 들어봐. 자 본인이 담배를 안 핀다. 아 둘 있어 둘. 원하시면은 같은 그
저 죄수 칸으로 합방 시켜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은 합방 합방 맞아 간수장 자 간수장 1번 1번 3번으로 합방해주시기 합자 1번 아 뭐야 어떻게 옮겼어요 또 이미 합방했는데 이미 먼저 여기 이미 합방했는데 아 미안해 먼저 저쪽에 선수 쳐버렸네 미안하네 안되겠네 안되겠다 자 다음 주소 예, 합방하는 거 내쁘고 자 미안하네 다음 주소 넘어가겠어 자 다음 주소 아 아주 자세가 아주 아 자 제 화면이 좀 약간 너무 거시기 하구만 저 좀 옆으로 좀 돌려 주시게 좀 어 옆으로 좀 돌려 보여줘봐 자 모자이크 자 예 자 죄수 아 저 초콜릿 죄수 아 죄수 아 자 자네는 무슨 예 자 뭘로 왔 아 커플을 죽였다 했지 커플을 죽였다고 예 본인은 커플이 아닌가? 자 본인은 커플이 아닌가? 커플이었는데 아내를 죽였어 아니 여친을 죽였어 아 커플이었는데 여친을 죽였다 헐 헤어진 게 아니라 헤어진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친이 히오스를 하지 않았다고 그건 갓겜이야 갓겜이라고 히오스를 하지 않는 게 잘못이야 아 또 히오스 히오스를 했으니 사형입니다 아 또 히오스 또 아 열쇠 뺏을라네 또 열쇠 뺏을라네 아 히오스 충이 또 알겠어 자 일단 뭐 죄수들 일단 오늘 잘 그 앉아있고 자 줬어 자 두 번째 액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액션 나는 다시 데려보내줘 자 두 번째 액션 자 어떨까 자 크리스마스 날이어서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특사 자격으로 한 명을 가석방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자격은 도덕성이 높은 자 다른 죄수들과 친하게 지낸 자 말이 이쁘고 고운 자 이렇게 해서 이 죄수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가석방을 오늘 시켜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수분들은 가석방이 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아, 자 가석방 이제 그 여러가지 다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좀 어떻게 좀 하는 뽐 나 이번 내 방으로 좀 돌아가자 자 그래서 일단 보내고 다 보내고 인간적으로 나는 진짜 해줘야 된다 와 가석방이다 나는 진짜 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아 너무해 자 지금 일단 그 좋습니다 자 자 본인이 강렬하게 가석방을 원한다 일단 원하는 사람을 알아봐야죠 원하는 사람 자 손들어봐 아 손들고 있고 점프하고 있고 아 점프하고 있고 아 티모님 제일 늦었는데 본인은 가석방을 원치 않나요? 아 근데 이미 무기징역이라 했나 이미? 그냥 여기 있을래 아 여기 있을래 그냥 나 출근하기 싫어 여기 있을래 아 여기 있을래 아 좋습니다 자 다른 죄수들과 도덕심이 있고 다른 죄수들과 친하게 지내는 자인데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어디 뭐하고 있어 여기 또 할씨 뭐하세요? 자 일단 좋습니다 자 다른 죄수를 친해지는 걸 봐야 되니까 저희가 일단 임시로 둘씩 짝지어서 합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티모부터 해봅시다. 주는 거야. 본인이 원하는 합방 줄 수 있습니까? 나 아무나 좋아. 아무나 좋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 일단 풀 트래커끼리 묶읍시다. 자 3번, 4번 합방 시켜주세요, 거대님. 3번을 4번에 합방 시켜주세요. 3번을. 거 아 미안해 2번을 3번 2번을 4번 2번 카라스를 저기 초콜릿님한테 반대 아이 소장님 좀 제대로 아 미안해 자 카라스 자 초콜릿과 합방 5번 방제소 4번으로 가십시오 귀찮아 자 아 귀찮아 아 친구다 들어가세요 자 히오스 히오스 자 그럼 또 뭐야? 나 친하게 하지. 나 그냥 나 이번에 있을래. 나 그냥 석방 할래. 안돼. 지금 그러니까 잠시 동안 서로 간의 그 화합을 봐야 됩니다. 제가 잠깐 좀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그래야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말이 안 통하는데 히오스라는 말부터. 히오스 가끔. 간수장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간수장. 나 좀 살려줘. 아 이쪽은 여기 계시라. 아 이쪽 가능성이 없다 이쪽은. 히오스. 이쪽 가능. 당신의 구원해줄 것이요.
저리가 무슨 시공사야? 이쪽 가능성이 없구만.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침묵도 보일 수 없어. 자, 3번, 1번과 합방 시켜주십시오. 자, 버드님. 자, 다시 둘 나누고. 자, 3번에 1번과 합방 시켜주세요. 3번에 1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네. 자. 자, 3번. 3번 1번. 1번으로. 3번? 안 한답니다. 안 한답니다. 나왔는데? 3번 1번. 안녕. 에요? 자, 들어가십시오. 자, 서로 그 죄수들 간의 도덕성과 서로 잘 지내는지 따라서 가석방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분이서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친해지세요. 어머. 아, 그 도와주세요. 그 저 네? 저 지금 젠젠님 말고는 다른 분들 모습도 안 보인대요. 목걸이도 안 그거 아, 뭐야? 그거 있다고요. 어떻게 그 세이프티 거야? 들어가신 다음에 커스텀 들어가셔서 비지터, 뉴 유저, 유저, 노운 유저. 히오스 그만해 히오스. 요즘 히오스. 전부 다 켜놓으세요. 잠시만요. 전부 다 켜놓으세요. 세이프티? 네, 세이프티 들어가. 히오스. 알겠어. 하나 물어봅시다. 히오스 어떤 캐릭터 주로 씁니까? 히오스. 네네. 어떤 캐릭터 씁니까? 히오스. 어떤 캐릭터 주로? 어떤 캐릭터 아니냐고요? 네네. 아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히오스를 안 하는데. 심지어 사기였어. 트럭트는 히오스를 하지 않으면서 히오스를 홍보하는 거 잘 알아. 반전 오지네. 히오스를 안 하는데 히오스를 홍보하고 있네. 야, 진정한 레스토랑스는 히오스를 하지 않으면서 게임을 홍보하는 거지요. 진짜 감옥 들어올 만하다. 여기서 좀 반성하고 계세요 진짜. 보입니까 이제? 서로 보입니까? 진짜 악질이다. 아니요,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지민 설마? 빨리 젠님이 설명해요. 아 그래, 어떻게 뭐라고요? 버디님 뭐라고요? 세이프티 들어가서. 그러니까 세이프티 들어가서 이제 커스텀을 눌러요. 커스텀을 누르라. 네, 커스텀을 누르고 세이프티 들어가서 커스텀 실드 레벨 커스텀. 아 네. 커스텀 들어가서 그다음에 맨 밑에 비지터 뉴 유저 이렇게 등급이 나오잖아요. 왼쪽 아래 비지터와 뉴 유저. 왼쪽 아래 비지터 뉴 유저. 아 그러니까 등급 전부 다를 켜놓으면 돼요. 뉴 유저. 오디오, 아바타, 보이스 이거 다 틀어놓으라고 하시면 돼요. 보이스, 아바타, 오디오 다 켜놓으세요 이거. 들어가서 비지터, 아바타로. 다 켜져 있는데 왜 그런가요? 그럼 블락을 한 거지 그럼 뭐? 응? 다 블락인가? 아닌데? 자, 그 ESC 누르고 여기 제 쪽을 바라보면은 뭐 한 명 잡히는 거 있나요 이쪽에? 저 말고? 아니요, 지금 덴제님 빼고 다 목소리도 안 들리고 아바타도 다 똑같고 다 회색이에요. 다 회색이라고? 아, 뭐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아, 세팅! 자, 세팅 들어가서 세이프티 들어가서 퍼포먼스 노말 누르세요. 그냥 노말 눌러봐. 그냥 노말. 노말? 네. 보여요? 아, 오프. What? 네, 보여요. 오케이, 보여요. 이제 보여요? 목소리 들려요, 이제? 아, 이제 된 거예요? 노말 왜? 노말에 아바타는 온돼 있고 보이스도 오디오 오프 돼 있고. 아, 다 꺼져 있구나. 다 켜요, 다 켜. 그냥 논으로 해, 논. 논이 편해요. 이제 됐다. 오케이, 들리죠? 아 이제까지 혼자 했구나. 혼자서 놀고 있었구나. 자, 죄수들끼리 좋은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시꺼맸어 혼자. 이거를 이제 해주면 어떡해요. 간수장. 자, 두 분이서 일단 재밌게 얘기 나누고 계십시오. 키가 안 잡힌다고? 나도 왜 안 넣어주는 거야? 아, 3번 방으로 들어가시겠어요? 3번 방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성질 오지네. 아따, 괜히 막걸리 괜히 감옥 온 게 아니구만 이 양반은 진짜. 막걸리 얼마예요? 아니 자꾸 그러면 안 줘요 이제. 형씨 이만 줘. 자꾸 그러면 안 줘. 안주부터 갖다 줘요. 안주 월급 바꿔라. 아 소장님 비밀한 줄 있긴 한데 그 갖다 주면 저 잘리는데. 지금 뭐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비밀 안주? 아 놀고 있었어요. 비밀 안주가 뭔데? 비밀 친구? 아 비밀 안주 뭐야? 어? 아니 소장님이 혼자 몰래 드시겠다고, 어? 몰래 코스트코 가가지고, 어? 닭꼬치 사셨잖아요. 그거 안 줬으면서 나한테.
허허 이 간수를 내통하는 것 같은데 좋소. 네. 아 편하겠다. 자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다들 각자 방을 보여주시죠. 일단 다 각자 방을 보여주시죠. 번에 그 1번 1번 그죠. 저 뭐지 아셀님을 저 4번으로 넣으십시오. 4번으로 오케이. 자 오늘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가석방 오늘 크리스마스데이라서 가석방을 이제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들 철창 앞에 서주십시오. 철창 앞에 서주세요. 철창 앞에. 자 방송 이때부터 지금 잠깐 방송을 끄세요. 지금 잠깐 방송 정지시키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프로듀스 101 아시죠? 오늘 가석방 여러분들의 그 저거 투표를 받아서 죄수 프리즈너 404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프리즈너 404 프리즈너 404 오늘 가석방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주세요. 자 먼저 오른쪽부터 1번 티모, 2번 카라스, 3번 초콜릿, 4번 아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야 저분?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자 먼저 간단하게 점프로 우리 해결하겠습니다. 자 점프로 할게요. 자 일단 먼저 1번 티모님을 가석방을 원하면은 자 나머지 분들 자 지금부터 원하신다 점프를 뛰어주세요. 점프. 자 1번 티모를 가석방한다. 자 점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자 2번 카라스를 가석방을 원하면 점프를 뛰어주세요. 점프. 자 자 3번 초콜릿님을 가석방을 원하면 뛰어주세요. 점프. 오케이. 아 오케이. 자 마지막 4번 아셀님을 가석방을 원하면 점프를 뛰어주세요. 점프. 나도 점프. 해줘야지. 점프. 나도 해줘야지.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아 오늘 가석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요 이거. 자 일단 먼저 일단 공동 2등을 뽑겠습니다. 공동 2등. 자 공동 2등은 팀원님과 아 초콜릿님입니다. 자 대기하고 계시고요. 자 공동 2등. 자 아 잘못 말했다. 자 공동 일단 대기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꼴찌와 꼴찌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꼴찌 여기서 가석방 영표를 받으신 분은 누구 자, 방 여기서 받으신 종신형인데 자, 본인이 영표를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본인이 영표를 받았을 것 같다. 카라스, 아 영표 받았을 것 같다. 자, 오늘 종신형의 당첨자는 누구 아셀님 축하드립니다. 영표입니다. 자, 아셀님은 죄송한데 영표라서. 영표라서 여기서 평생 종신형으로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카라스님 이제 한 표 받아서 마찬가지로 계셔야 되고요. 자 공동 2등이 사실 공동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다시 뽑아야 돼요. 자 초콜릿님과 티모님 자 둘 중에 한 명 뽑아야 돼요. 자 먼저 다시 뽑겠습니다. 자 두구두구 자 먼저 자 3번 초콜릿님을 석방 원한다. 자 점프 있어요. 점프. 아, 오케이. 매너가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매너 좋으신 분. 자. 자, 다음, 티모를 가석방 원한다. 자, 점프해주세요. 점프! 아, 자, 여기서 다시. 자, 결과는요. 각각 또 한 표씩 다시 비등하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 특별히 사명이라서 방금 전에 그저 아십니까? 초콜릿님 본인의 가석방을 투표했을 때 점프 뛰어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편이었던 티모님이었습니다. 본인을 가석방 원치는 않지만 상대방의 가석방을 원하는 티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모님의 가석방을 원할 때 초콜릿님은 점프를 안 해주셨죠. 그래서 그 인정, 그 도덕심에 감명받아서 오늘 가석방 티모! 티모 나와주세요. 자, 티모 나와주세요. 자, 티모 나와주세요. 티모 나와주세요. 자, 앞에 나오시고, 자. 앞에 나오시고, 자. 자, 티모. 오늘 가석방 어떤가요? 가석방. 행복하네요, 여러분.
키오스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자 팀원님, 저 밖으로 네. 나가셔서 다음 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석방 되세요. 자, 석방. 아, 석방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자, 자, 자 좋습니다. 셀님. 여기 소주 없냐, 소주? 자, 셀님 무기징역 죄송해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옥 챕터 1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아유, 자, 챕터 1이었습니다. 자, 다 석방, 석방. 아, 좋습니다. 자,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자, 두 번째 챕터 저희가 먼저 넘어가고 오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오시면 돼요. 자, 자, 버드님. 고생했다. 네네. 이분 주무시나? 니마! 일어나! 아, 가야 돼! 아바타 아닌가요? 어? 감독관이 문제구만. 자 일단 먼저 들어갑시다 우리. 네? 자 두 번째 챕터는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카페입니다 카페. 아 편의점은 안 하기로 한 건가요? 편의점이 정답이? 아니라 카페로. 편의점. 편의점 우리 그때 없기를 없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카페로 하게 됐어 그때. 아 네 알겠습니다 점장님. 자, 오케이 점장님. 자 들어갑시다. 자, 자 나머지 분들 좀 더 들어오세요. 점프 열심히 해야 돼. 자 두 번째 상황극 카페로 가겠습니다 카페. 자 카페. 자 카페 모든 건 간수 문제. 자 카페 감동 문제야. 자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팔로우와 구독하기 한번 해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페 아, 겁나 웃기네 오늘 진짜. 좋습니다. 자 아 여기 생각보다 좀 이렇게 낫냐 이거 서. 아 왜 이렇게 서 왜 안 서 이거. 부스터 어 키 오케이 키웠다 오케이. 아 이거 왜 이래 야 또 이거 리스폰 한번 해야겠네. 리스폰 리스폰 한번 해 리스폰 리스폰 한번 리스폰. 아 좋습니다. 자 제가 메뉴는 저랑 같이 자 버드님 오늘 직원으로서 카페 직원으로서 메뉴는 저랑 네네. 같이 받고 하시면 되고 이 서빙은 제가 손이 안 돼가지고 서빙을 대신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에, 카페. 자, 두 번째 챕터는 자 카페입니다. 카페, 카페와 진상 손님들입니다. 자, 액션 1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있었네. 액션 하나 더 있었네. 아, 미안해. 갓 게임 마비노기라고 누적 레벨 제일 높은 자가 석방이었는데 미안하다. 넘어가자. 깜빡했다. 자, 카페와 진상 손님. 자, 액션 1 넘어가겠습니다. 자, 액션 1 나와주세요. 자, 한적한 카페 상황. 갑자기 다양한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손님들 줄을 받는다. 자, 첫 번째, 자, 그 서로 이제 그 등급, 아, 등수 준비하셔가지고, 자, 첫 번째 손님 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손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오세요, 손님. 아이고, 조그만 손님 오셨네. 어서오세요. 손님, 키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키가 좀 키워야 되는데. 질문할게. 내가, 키까지 키워야 돼? 으악? 키 작은 게 잘못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키 작은 게 잘못이야죠 그럼요. 아 버드의 직원님 말씀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아 숙지해두겠습니다. 네네 자 손님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아니야. 뭐 있어요? 여기 앞에 메뉴 보시면 됩니다. 메뉴판 있습니다 여기 앞에. 메뉴 안 보여요. 여기 갖다 줘봐. 아 버드의 직원님 네 메뉴판 주세요. 네 여기 메뉴 여기 있습니다. 네, 천천히 골라주세요. 보자. 아, 고기 정식은 없어요? 네. 아, 네, 죄송한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기 정식. 아, 고기 정식이요, 손님. 아, 손님 죄송한데 저희가 카페라서 저희는 커피랑 이렇게 좀 주로 팔고 있어요. 원하시면은 배가 고프시면은 빵도 팔고 있긴 합니다. 빵 뭐 있어요? 아, 저희 빵이요? 저희 빵 여기 보시면은 도넛도 있고요. 케이크도 있고요. 머핀도 있습니다. 도넛 케이크 머핀이 가장 제일 잘 나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모르실 수 있구나. 버드의 직원님, 죄송한데 하나씩만 가져와 주실래요? 손님에게 설명 좀 주실래요? 도넛이랑 잠시만 머핀 기다려주세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네네 도넛이랑 머핀 좀 설명해 주세요. 도넛이요? 두 분 보여주셔서 집어가지고 아 참 안 집히네. 아유 저는 직원이
음식 떨고 있는데. 아, 네, 진짜 자, 설명해주세요. 손님, 이게 도넛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게 도넛이고요. 그리고... 머핀, 머핀도 하나 선을 소개해주세요. 아, 잠시만요. 손님, 이건 뭔지 아세요? 크로와상. 어, 이거 알고 계시네. 그걸 알면서 도넛은 몰라요? 잠깐, 보내주세요. 제가 몰라요? 자, 보내주고, 잠깐 보내주고, 자, 보내주고, 잠깐 손님입니다. 손님, 아, 손님, 네네네. 손님입니다. 네네. 손님, 아, 저도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손님입니다. 매뉴얼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손님에게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걸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맞죠? 말 이쁘게 합시다. 맞죠? 손님이에요, 손님. 자, 저, 자,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아셨죠, 손님. 자, 그래서 어떤 거 드릴까요? 국밥이야. 아, 국밥이요. 언니. 아니, 요즘 유행하는 딸기국밥인데 딸기국밥 드셔보시겠어요? 아이, 국밥에 누가 딸기를 넣어 먹어요? 새우 좀 먹어야지. 자, 새우 요즘 트렌드예요. 자, 좋다. 손님 좋다는 얘기가 드세요. 아, 저기 버드네. 버드네. 버드네 직원, 버드네 직원. 말 조심만 했죠, 버드네 직원. 네, 직원님? 네, 점장님. 버드네 직원님? 손님께는 좀 네, 네. 네 점장님 왜 그러시죠? 젠틀리하게, 젠틀리하게. 알았죠? 아. 젠틀리하게. 제가 지금 제가 받을게요. 좀 제가 가만히 계세요. 알았죠? 자. 자. 아, 아, 손님, 네, 제 그 배가 고프시면 제 국밥집 근처에 있긴 한데 거기로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는 있는 메뉴가 커피, 빵 요거 둘 중에서 골라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커피 골라주세요. 아, 커피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잘 나가는 게 아메리카노인데 어떠세요, 손님? 저 쓴 거 못 먹어요. 단 아, 쓴 거요? 단 거. 그러면 저희가 카라멜 마끼오따라고 카라멜 마끼오따라고 굉장히 달달한 게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게 뭐예요? 뭐 들어가요? 아, 여기 캐러멜 그 저 캐러멜 아시죠? 캐러멜. 캐러멜 들어가서 되게 달아요. 아, 그러면 네네. 딸기 주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드리면 될까요? 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자, 버디님 딸기 주스. 네. 딸기 주스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딸기 주스. 자, 서빙까지 하고 다음 손님 받을게요. 자, 손님 여기 딸기 주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다음 손님으로 받게요. 맛있게 드세요.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다음 손님? 거기 토끼 손님, 소끼 손님 아니신가?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딸기 주스 컵에. 자, 자, 손님 거기 손님? 달보들의 손님? 여기 지금 커피 드시러 오시면 손님이요? 네? 네네 아 손님 오시면은 여기 아 죄송해요 다른 손님을 위해서 음료 한 잔을 주문해 주셔야 돼요. 1인 음료 1인 음료 아 정말 손님 야 손님 네 노래 듣고 말이야 아 노래 아 네네 아 네 자 손님 아 네 카라스 알아 오케이 자 손님 그러니까 노래는 저희가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일단 제가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손님 어떤 거 드릴까요? 메뉴판 좀 주세요. 아 메뉴판에 네. 자 버드 아, 죄송한데 네. 아 죄송한데 메뉴판을 전 손님이 버려가지고 지금 메뉴판이 없어요. 아, 저...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아 여기 더 있나요? 아 역시 현웅이 저희... 다음 판에 부장님 센스쟁이 여기 다음 있습니다. 판 할게요. 손님 여기 메뉴판 있습니다. 네, 손님 천천히 골라주세요. 아 맞다 버드헤님 저 뭐지 저희 저 방금 전에 그 손님한테 그 딸기 저 주스요 아, 5,600원이라서 그거 좀 돈 좀 받아와 주셔야 돼요. 좀 가자 그 청구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손님 네 준비해 주세요. 맛있게 드셨나요? 아니야 맛없어요. 저희도 어쨌든 드셨으니까 저희는 후불제여가지고 돈을 빨리 계산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이 있으면 저 돈이 없는데. 여기서 일하실래요? 가라고. 네. 아니 가격이 얼마인지 말 안 했잖아. 5,600원이요. 그 전에 말 안 했잖아. 내가 시킬 때 왜 말 안 했어? 메뉴판에 다 적혀 있었어요. 딸기라떼 2,100원인데 내가 저거 확인할까? 제가 확인해서 5,60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요. 손님과 싸우려고 하자. 손님입니다.
아무리 손님이에요. 손님이 아, 크랜베리 스무디 1200원 보이잖아. 자자 아 손님 크랜베리 스무디. 아 네 손님 선 저희가 5600원인데 아 그리고 저희 측 잘못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 가격 한 2000원으로만 드릴게요. 아시죠? 사장 불러와. 제가 사장입니다. 아, 네가 사장이야? 일로 와봐. 네가 손님 죄송합니다. 네가는 좀 존칭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손님? 너가 사장이야? 너님이 사장이세요? 일로 와봐요. 손님 죄송합니다. 다른 손님 기다리고 계셔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아, 그럼 끝나고 와요. 끝나고 내가 아, 기다릴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아유 손님 죄송합니다. 잘 보드려 손님. 이거 오래 기다렸죠? 아유. 자 음료수 주문해 주세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잠시만요. 네. 네네. 아 왜 바뀔 수가 있나? 뭐 어떻게 된 거? 아 바닥에 있더라고요. 네네. 아 여기 음식이 바닥에 굴러다니나 봐요. 음식 어떻게? 아니 음식은 버드네 청소 좀 해주세요. 점장님 이거 좀 주워주시겠어요? 제가 허리를 못 굽혀서 죽지 못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직업 복지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자 집어 이 집어. 아 네네. 자 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네 여기 레드 와인이랑요. 네네 레드 와인이랑요. 네. 체리 초콜릿 케이크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리가 계실 저희 갖다 드릴게요. 가격은 후불제입니다. 자 네. 버드 손님 버드님 갖다 주세요. 네네. 아우 내기 단 줄 수도 없네. 아 손님 제가 저한 주세요. 저한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VR차 상황극 중입니다. 여기 합석해 주잖아요. 아 손님 소단에 일단 제가 좀 더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합석은 좀 힘듭니다. 합석 좀 더 힘들고요. 일단. 아. 그 제가 좀 더 준비한 게 있어서 일단 1인 1석 해주세요. 저는 지금 그거 일수고 아, 있습니다. 빵에서 머리카락 나왔죠. 주문하신 레드 아이 나왔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오 좋아. 아 좋아요 오케이. 저 근데 케이크는 어디 갔나요? 맞아 케이크도 있죠. 아, 케이크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어 좋아. 케이크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갓 게임 당했어요. 다음 손님 불러보겠습니다. 일단 슬슬 자 일단 먼저 카라스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드시고 계세요. 자 다음 손님 들어가세요. 다음 손님 자 바로 초대 준비 바로 초대 들어줄 준비하세요. 손님 죄송한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 화장실 갔다고? 아 그럼 아셀님 오케이 자 아, 이게 알겠습니다. 아셀님 있지? 아 아셀님 자 아셀님 들어오세요. 아 아셀님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다음 손님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네 버대님 그 냉장고가 좀 늘어져 있어서 바닥에 이거 좀 정리 좀 같이 합시다 약간 손님 오실 때까지. 아 점장님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바닥에 있는 건 못 잡습니다. 아, 내가 오케이 그건 내가 해줄게요. 그럼 알았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왜 안 주워져 나도. 뭐 다 갖다 버리고 계세요 왜 이렇게. 자 다음 손님 아셀님.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한수 야노 씨. 인바이트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거 아시죠? 전장님 저희가 손님이 예약제였나요? 아 약간 저희가 좀 약간 고급 카페라서 그렇게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손님 안녕하세요. 자 손님 어떤 거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고요. 따뜻한 아 손님 죄송한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둘 중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달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먹네. 그리고 시나몬 빼고 계피 빼고 시나몬 맛 커피도 주세요. 아 손님 혹시 지옥 같은 천국이라고 아시나요? 아 제가 버드네 제가 버드네 천국이라고 버드네 제가 버드네 내가 말했죠. 아니 손님이 싸우지 말라 했죠 내가 버드네 내가 손님이 싸우지 말라 했죠. 손님 원하시는 거 다 드리려 했죠 내가. 죄송합니다. 아 네 손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손님 그 자리 가기 전에 제가 갖다 드릴게요. 시나몬 빵으로 주시고요. 손님 여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뜨거운 물 좀 부었어요.
빈자리인데요. 빈자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자 버드님 잠깐 있어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손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손님 지금 직원이 아직 좀 처음이어서 소비자원에 고소 고발해야 되겠어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한. 아 저희가 아직 그 직원이 진짜 처음이라서 제가 대신 제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 가 계시면 제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계피빈 시나몬빵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 계실래요 잠깐? 그러면은 두 배로 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 올리지 않을게요. 저 원래 파워 블로거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손님 앉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버데니, 버데니, 자, 자, 버데니, 저런 손님들은 네네. 약간 좀 그 아는 척 하려고 하는 좀 약간 바보들이라서 그냥 대충 만들어 주면은 아, 아메리카노 대충 뭐 나왔다 하면 돼. 그 빵도 대충 뭐 계피빈 빼 시나몬이라면 돼. 그걸 갖다 줘. 그냥. 그걸 갖다 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돼, 그럼 돼. 오케이. 대충 그럼 그리고 대충 네. 물 두 개 물을 좀 물을 두 배로 넣어가지고 두 개 더 두 개 줬다 그랬지. 알았지? 물 두 개. 아, 알겠습니다. 샷은 투자, 투샷. 여기 물장사예요. 자, 아, 자,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손님 이제 받을게요. 여보세요. 아. 자, 다음 손. 어디냐고? 커피. 아. 아, 손님, 손님. 언제 오냐? 아, 손님, 손님. 아, 죄송한데 다른 손님이 계셔가지고 그 저. 아, 통화하자, 통화. 조금만 할게. 통화, 네, 조금만. 네, 금방 끝내기, 금방 끝낼게. 네, 작게 작게 주세요. 금방 끝내기, 금방 끝내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아니, 종업원이. 자, 다음 손님 불러볼까요? 안내 가자고. 자, 어디? 어디서? 카라스. 네, 손님, 여기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아, 없잖아요.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좀 시끄럽네. 들어 있는 거예요. 빵 빼러 달라 그랬잖아요. 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빵은 바로 서비스로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알겠어요. 빨리 갖다 주세요. 서비스 안 줘? 저는 왜 안 줘요? 난 왜 안 줘? 자, 손님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일단 손님 바꿔 얘기해 드릴게요. 손님들 바꿔 쳐 드릴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잠깐만. 아. 아, 손님, 잠깐 그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그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응? 짐바브웨 달러라서 얼마 안 해요. 아,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아, 손님 어서 오세요. 자, 손님. 아, 뭐 드릴까요? 주세요. 제가 당근 라떼랑 당근 케이크 좀 줘요. 당근 라떼, 당근 케이크.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가능하죠. 자, 자리가 당근은 네. 아, 요 당근으로 해 주고요. 네, 네, 네. 요 당근 잘 갈아 가지고 좀 그리고 생과일 주스로 당근 생과일 주스도 좀 해 줘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앉아 계시면 제가 해 드릴게요. 빠빠빠 요 가져가요. 이거. 왜 안 가져가? 아, 자, 받았어요. 자, 받았어요. 자, 두고 여기 있는 걸 받아 빨리 가져와 이거. 손에서 접착제 좀 떼주실 수 있나요? 아니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잘 가져갔단 말이야. 손님 저희가 다른 단가 있어요. 그걸로 가져가라고. 저희가 이쁘게 해드릴게요. 진짜 앉아 계세요 일단. 앉아 계세요. 이거 진짜 뭐 하는 거 이거. 어디 앉으라는 거야 이거. 아 저쪽에 그 아 손님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자리 버드 직원 자리 안내해줘요. 자리 안내해줘. 자리 안내해줘.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진이 약간 좀 사나운데 버드 직원 괜찮아. 이것도 다 축복이라 생각합시다. 아, 네네네. 축복. 우리 긍정이죠. 아, 네네. 전 해피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좋아요. 해피합니다. 자 좋아요. 지금 뭐 이제 일단은 뭐 오늘 예약 받으신 손이 다 끝났고요. 좋아요. 좋고 한 분 더 계세요. 그 달달하신 분은 왜 안 오시죠? 아, 달달하신 분은 왜 안 오시죠? 아, 지금 초대했어. 마지막 손님 안 오시는데. 한 분 더. 마지막 한 분. 자 마지막 한 분. 아 높으신가요? 아 그러면은 저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그 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자, 입구 쪽에 거지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죄송한데 쫓아낼 수 있나요? 매장에서. 아니. 점장님, 여기 매장에 뭐라고요? 손님. 무전 취식하고 있어.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피곤해서. 자, 자 초콜릿님, 초콜릿님, 라그네님 오시나요? 오시다. 자, 버드의 직원. 다음 손님 오시네.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오시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자, 다음 손님 오실 거예요.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조각 한 잔만 더 리필. 리필. 일단 앉아 계세요. 와, 진짜 지옥 같다, 진짜. 여기. 아야, 개판이다 진짜. 개판이다 진짜. 아, 시원하게 맛있겠다. 아, 네네네. 아, 손님들 죄송해요. 소파에서 자리 발 올리시면 안 돼요, 손님.
아, 뭐 어때? 늘라떼는 말이야. 어, 발을 다른 순위로 내려주세요. 아, 늘라떼는 말이야. 안 했다니까. 개파이다 진짜. 조세. 자, 오케이. 마지막 선님. 자, 마지막 선님 왔어요. 버디네. 자, 마지막 선님. 자. 당근하고 녹즙을 가. 자, 아이고, 마지막 선님. 야, 맛있네 이거. 맛있어. 개파 진짜. 자, 개파만하네. 아, 좋아요. 자. 카페가 아니라 거의 리얼 술집 사운드. 자, 아예 손님 어서 오세요. 자, 손님 어떤 거 드릴까요? 천원 고마워요. 맛있어. 아,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아, 메뉴판 얘네. 메뉴판 버드 손님, 아, 버드 직원님, 자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아, 네네. 네네. 네, 잠시만요. 네. 손님 여기 메뉴판 있습니다. 네, 자 메뉴판 보시고 편지 눌러주세요. 맛있어. 아, 손님 아까 전에 그 케이크 다 드셨다고 해가지고. 아니야, 영어 메뉴판 말고 한글 메뉴판. 한글. 근데 케이크 남아 있으시죠? 아, 영어를 못 읽으신, 못 읽으신다고요? 한글 메뉴판 없어요. 한글 메뉴판 없어요. 한글 메뉴판. 한글이, 아, 저희가 약간 좀 글로벌하게 받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 좀 영어를 공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원하시면 제가 안내 드릴까요? 메뉴판 사라졌어요. 잠깐만요, 손님 잠깐만요, 손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희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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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다른 손님 오셔가지고 손님들. 손님들 죄송한데요. 아, 다른 손님, 손님 주문 받아야 돼가지고 너무 개판이어서 드릴게요. 조금만 잠깐만 조용히 있어. 다른 손님 손님 받아 주문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죠. 아, 자, 아, 잠깐, 잠깐만 조용히 있어요. 너무 개판이어서. 공이 막 됐는데. 자, 손님 어떤 거 어떤 거 드릴까요? 메뉴. 저쪽 손님도 저랑 같은 증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또 맞추고 계신가요? 이제 또. 네. 네네네네. 아, 되셨다. 살아나. 아, 메뉴판 좀 메뉴. 메뉴판 다시 메뉴판. 메뉴판 떨어졌어요. 아, 사실 점장님 저쪽 분 지금 당근 주스하고 지금 당근 케이크를 안 가져다려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받고 있어요. 네. 아, 자기 사기 싫어? 아니. 자, 아, 손님 제가 메뉴 드릴게요. 자, 메뉴 여기 있습니다. 메뉴. 자, 메뉴 여기 있습니다. 알아가네, 범비. 자꾸 저기 죄송한데 조금 유체이탈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님. 야? 제가 담배 피고 있어요. 손님! 여기 담배 피고 있어요! 어? 왜? 아니, 죄송한데 잠깐 제 딸이죠, 제 딸이죠. 다른 손님 그 왜? 저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알았죠? 자. 아! 튕겼어. 창문 닫고 있어. 아, 메뉴판. 자, 메뉴판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네. 사장님 기다려주세요. 지금 창문이 너무 아니, 아니 키가 안 나네. 키가 안 나네. 자,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아씨, 이거 메이비가 이상한데 이거 자꾸 메뉴판만 집으면 몸이 날아가는데. 네, 유키네코 아이스크림. 이거는 어떤 아이스크림이죠? 르키네코 아이스크림이요? 아, 네, 손님, 아, 네네. 그 아이스크림은 약간 키위가 들어간 녹색, 그 녹색으로 좀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당연히. 난리 났다. 손님 주문하실 수 있겠어요, 손님? 손님 주문하실 수 있겠어요? 아, 손님. 가능합니다. 네네. 아, 손님. 아, 뭐라고 하면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춤기가 약간 좀 있으신데. 네, 그 괜찮으시죠? 간단한 커피 어떠세요? 간단한 커피. 그러면은 샌드위치 하나랑 저기요. 금연 구역이 제일 문제신데. 알았어. 정말 제일 여기 제일 문제이신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한데 저희 안 필요해. 선생님 죄송한데 나가주시겠어요? 버드네 제가 버드네 자 버드네 선생님 손님과 싸지 않을 거 알죠? 알겠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자 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손님 주문을 못 받겠어 지금 진짜. 아 자꾸 주문 안 받고 거대적으로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 저희 다 맛있죠. 그러니까 저희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아이, 뭐가 제일 잘 나가죠? 칵테일 키위 칵테일 잘 나갑니다. 키위 칵테일. 아 그러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리가 계신 저희가 그 음료 드릴게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릴게요.
점자님 죄송한데 이거 밑에 있는 것 좀 주워주시겠어요? 자, 여기 자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떨어진 것들만 좀 이제 오케이, 자, 정리 아이쌈을 갖다 주세요. 오케이 자 네, 알겠습니다. 개판이다 아... 진짜 진짜 개판이다 진짜 노숙자야. 손님 손님 죄송한데 손님 여기 주무시면 안 돼요 손님. 저희 그 당근 주스랑 당근 케이크 나왔어요? 아, 주무시면 나오는데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은 주무시면 안 돼서 아 빨리 갖다 줘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근데 주무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네 손님 아 손님 여기 아이스 맛있게 드시는가요? 네 아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시켰는데요. 아유 먹고 싶은데 와인이 반대로 썼는데 막 안 떨어져요. 어떻게 먹어요 이걸. 영수증에 찍혀 있는 마음으로 주시네요.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주문을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개판 진짜 개판 진짜 아, 노래가 왜 이렇게 칙칙해. 아, 요즘 노래 없냐? 개판 진짜 자자자 두 번째 액션 들어갑니다. 자자 오이시고 자두 번째 액션 가겠습니다. 두 번째 액션 자, 두 번째 액션 두 번째 액션 갑니다. 두 번째 액션은 자 오늘 크리스마스 데이를 맞이해서 다른 사람들과 짝을 지어주는 카페 이벤트를 실시한다. 손님들은 각각 짝 지어준다. 이야기 타임. 자 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혹시 심심하실까봐 합석을 하게 하는 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원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랜덤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매칭을 좀 해드릴게요. 자, 자 합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임의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저 달보드레님, 달보드레 손님은요 아셀 손님이랑 같이 합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그 티모 손님은 옮겨주세요. 네네 아 옮겨드릴게요. 자 티모 손님은 여기 그 예, 카라스 손님과 합석해주세요. 자, 자 그럼 한 분이 남죠? 자 그럼 한 분이 남죠? 초코의 손님이 남죠? 자 초코의 손님은 이쪽에 오셔서 손님이 모자라니까 버드레님이 잠깐 같이 앉아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금 수당 들어가나요? 아, 다 들어가.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초콜릿 손님 어디죠? 초콜릿 손님? 네, 반대 골라가지. 자, 초콜릿 손님. 이쪽에 버드네 손님이 앉아주세요. 달보드레 손님은 여기서 이쪽에 그 저 네. 아세 손님과 앉아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누가 또 초콜라요? 아니 그거 말고 당근 케이크 나왔어? 당근 주스도 안 나오고 뭐해 이거 빨리 아 힘들어 자 손님들 자 손님들 그 이야기 하셔야 돼 이야기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자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일단 엄청 싫은 것 같아요 자는 곳이 아니에요 김치로 예열한 데미 타세의 과테말라 안티구아 풀시티 로스팅 민주팀으로 온스 주세요 아니야 온스 주스 아니야 이상하지 마 자 손님 당근 주스 나왔습니다 자자자 손님들 일어나세요 손님들 일어나세요 케이크 탄수러가지고 있는 게 없어 여기 케이크. 그니까 말이야. 이게 악이라고 이게. 자, 두 분 얘기 나누시고요. 잠깐. 진상 제대로. 아 이거 펩시맨 뭐야? 칙칙해 뭐야 이거.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좀 가질게요 저희 크리스마스 이벤트예요. 노래 좀 바꿔줘봐. 네. 옆에 앉으셨다. 자, 초콜릿 손님. 초콜릿님 이쪽에 합석하시면 안 돼요. 훔쳐가는데 손님 남의 거 훔쳐가시면 안 돼요 손님. 손님 남의 거 훔쳐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요. 남의 손이 아니야. 자 버드의 손님 초콜릿님 좀 잡아주실래? 아 네네네. 버드 아가씨 당근 드실래요? 당근 어때 당근? 아우 당근 좋아요. 그냥 점장님. 점장님. 맛있네. 점장님. 맛있네. 네. 하나 먹고 할래요? 저 퇴사해도 됩니까? 저 퇴사해도 됩니까? 오늘만 참자. 크리스마스니까. 와.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있네. 자 네. 자 어떻게 이야기 잘 나누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지령 이제 계속 가볼까요? 바로 세 번째 지령. 세
세 번째 지령 뭘? 자, 마지막 지령인데요. 보자. 자. 아, 이거 좋죠. 자. 자, 세 번째 지령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베스트 커플을 선정하고 모두의 축하 속에서 퇴장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베스트 커플은요. 오늘 베스트, 여기서 베스트 커플은 진상 최대 커플 카라스 TMO 축하드립니다. 자, 진상 커플 앞으로 나와주세요. 진상 커플 앞으로 나와주세요. 진상 커플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두 분 진상이 너무 쓰레기 같으셔서 가지고. 오늘 베스트 커플로 되셨는데 손님하고 쓰레기 같다니 그게 뭐하는 짓거리야 그게? 오늘 정말 쓰레기 같은 짓거리 많이 했어. 정말 대단하셨는데 그렇게 싸타버져 준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거기 재수고했는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싸타버져. 나 싸타버져도 없단 말이야. 두 분은 이제 커플 되셔가지고 나가서 다른 커페로 가셔서 이제 진상 부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어디 2차 모임 가자고. 아니 아니. 잘 봐. 여기 진상 모집이라고 해서 왔단 말이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커플이 됐어. 그래서. 여기 이동해서까지 가네. 그래서 커플이 됐어. 그래서. 여기 올라고 2시간 걸렸어, 지금. 산타 모자도 줘야 될 거야. 빨리 산타 모자. 아, 역시 오늘 베스트 커플 되실 만하네요. 봐 봐. 거 줘 봐. 자, 고생하셨고요. 점장님 혹시 필요하신가요? 점장님 혹시 필요한 건가요? 버드네! 버드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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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네! 버드네! 아무리 폭력이 안돼 알았지? 참아 참아 참아. 자, 두 분 커플 자, 두 분 커플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자, 두 번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커플 고생하셨고요. 자, 펩시맨 남의 꼼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카페 끝났고요. 힘들다. 개 힘들다 진짜. 진짜. 뭘 힘들어 진짜. 개 힘들다 진짜. 개 힘들어 진짜. 자, 다음 마지막. 이제 시작인데 말이야. 자, 마지막 마지막 하나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버데미안 저랑 먼저 가고요. 나머지 분 그다음에 와세요. 자, 마지막 거 가겠습니다. 자. 진짜 개파이다 진짜. 진짜 담배 피는 거 진짜. 후기 좀 진짜 후기 좀 진짜. 필수 있지 가게에서. 기억 같은. 내 돈 주고 먹었는데 말이야. 후기 좀 진짜 후기. 아니 이 아니 담배 피는 거 문제가 아닌데 가래침 뱉는 게 너무 안 멋있어. 너 불. 아 진짜 리얼. 진짜 리얼. 진짜 리얼이다 진짜. 나 내가 제일 진상인 줄 알았는데. 진상진 해달래매. 최고다. 좋습니다. 자, 먼저 갈게요. 진상 지시. 자, 와, 그만 자. 진짜 힘들다. 자, 자, 버드 고생했어. 아, 좋았어, 재밌어, 재밌어. 버드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네, 다음 거 먼저. 다음으로 갈까요? 자, 마지막 여러분,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개 웃기네 진짜. 자, 다음 거. 자, 다음 마지막 들어갑시다. 자, 다음 우리 먼저 들어가고 좀 전에 부르면 오세요, 부르면. 네. 아, 개 힘드네 이거. 와, 초콜릿 하나 먹자. 와, 이거 미친 듯이 힘들다 진짜. 와, 씨. 아,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아,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자, 잠깐만요. 버드 일로.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은데? 아, 저번에 업그레이드 했어요. 자, 오늘 어때요? 이거 해보니까 미치겠네. 아, 겁나 웃기네. 아,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아, 좋습니다. 자, 사람들 진짜 맘 먹고 하면 진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아, 진짜 VR인데도 진짜 심각했다 진짜. 응? 아,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오신 분들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 참여하세요. 모든 분들 덤바튼 저 친구로 프렌드로 참여하셔가지고 모든 분들 함께 오시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다 오세요. 자, 지금 넘어오세요. 지금 넘어오세요. 친구들 제 앞에 서주세요. 제 앞에. 자, 자, 모든 분들 괜찮아요. 아슬 나가지마. 자, 버드님 오늘 저랑 아 좀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네네. 아, 네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자, 인바이트 해줄게, 다 들어와. 자, 마지막은 모든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고요, 오시고요, 다 오세요, 오세요. 자, 오세요, 오세요. 자, 덤바튼 마지막 덤바튼이에요, 마지막 덤바튼.
좋습니다. 자, 오케이. 오셨고. 자, 다른 분들 오세요. 다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와, 덤바튼에서 담배 피는 거냐, 혹시? 또 담배 피네, 또. 자, 여러분 여기부터는 즉석 애드리브 저희가 다 봐드릴 테니까 아. 예, 서로의 애드리브는 웬만하면 침범하지 말고 그래도. 자,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자,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애드리... 지금 하셔 들어오세요. 여기 누워 계신데. 누워 있네 또. 자, 넘어오세요. 아, 넘어오세요. 1층으로 가겠다. 아니, 일단 모여. 일단 모여. 일단 모여. 모여서 지령 전파 듣고 가. 지령 전파. 일단 모이래요. 글루시안 업데이트. 기다려. 일단 모여. 일단 모여. 일단 모여. 이거 지령 전파. 자. 야, 아오야 지금 들어올 거니 지금? 아오 들어올 거면 빨리 들어와야겠다. 컴온 컴온. 경험망만 좀 끄고 올게요. 네. 아, 허리야. 허리야? 아, 서 있어요 지금? 아, 예. 앉아서 해. 왜 서 있어? 아, 난 귀찮아서 앉아 있는데. 아, 운동 되게. 운동해야지 운동. 이럴 때라도. 피방 찾아서? 얼마나 걸리냐 아오야 지금? 너무 오래 걸리면 좀 거시기한데. 어, 자, 오셨고. 야, 버치 버치 너도 참여할 거야?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짜셔야 되니까 오늘 자유 참가니까요. 첫 번째 지령 먼저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먼저 저랑 버드헤 님은요. 마비노기 한지 한 2년 정도 된 뉴비. 네, 뉴비 오늘 코스프레를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 지령. 자, 마비노기 덤바튼 일진. 액션 1. 마비노기 한지 얼마 안 된 유비 로젠젠과 버드네 덤바튼에서 돌아다니며 괴수들을 탐방한다. 여러분들은 괴수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길터 여러분들끼리 지금 여기서 그룹을 모아서 길드 하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컨셉 길터. 서로 상의해서 정하셔도 됩니다. 아, 현웅이는 지금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시는데 로젠젠 친추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지금 오시면 돼요. 모든 시청자분들 오셔야 되고요. 오시면 공지사항 전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 렉. 어, 머리야. 아, 로젠젠. 아, 써있다. 렉 꼬였다. 몸이 이상하게 꼬이고 계신데. 뭐야, 몸 왜 이렇게 꼬여. 젠님, 잠시만요. 렉 걸려서. 렉이 걸려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야? 초콜릿님도 이미 그러지 않아요? 애만 살짝이래. 자, 다 오시면 모여주세요. 아, 자, 아바타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 바꿔주시고요. 그 지금 뭐 저 뭐 누구냐 제 누구야 그 아오랑 아, 아오랑 저 누가 저기 날아다니는 현옥이님 오시면 할게요. 버츠 눈버치 참여 안 해? 안 합다. 어, 역희하고 내가 여장 남자야겠다. 아, 죽었다. 어딨냐? 역희가 없는데? 죽었대? 아, 까비. 자, 조금만 기다려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팀을 짜셔가지고 길드를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아이디어 같은 거 짜셔도 돼요. 아이디어. 저쪽 가서 해주세요. 근데 아, 내가 우리가 할게. 여기 있어. 여기 짜. 일단. 죄송한데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 나갔다 그러면. 오류 걸려가지고 지금 오류 걸려가지고. 괜찮아. 저희 아웃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나갔다 오는 거 하세요. 그럼 지금. 아, 네, 팀. 알겠습니다. 백터로 진상 부림 되는 거 아닌가? 아야. 아니. 우리 그 자리야? 여기 우리 캐터인데 안 나와요? 저희 길터라니까요? 아웃이라고요. 아, 캐릭터 가리지 말라니까요. 자, 캐릭터 가리지 말고 나오라고요. 저희 길터라니까요. 아, 초바이도 오셨고. 만들까요? 예? 아, 자, 세 번째 없는 사람들이야. 아, 진짜. 상황극. 아, 진짜 이거. 아, 나롭지. 아, 효과도 없는 주제요. 이게 2차 타이틀이야. 눈결정. 어? 와. 옷 좀 맞네. 아... 많이 쓴나 봐. 아, 진짜. 아, 이 정도 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여 이거? 이게 자, 초이 안녕하세요. 마이크 되세요?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거 최고 마이크 안 되세요? 아. 그래요. 마이크가 조금 작아요. 크게 해줘야 돼요, 좀 약간. 아이씨. 이걸로 렌차 박으면 다 죽어. 아. 렌차 박으면 자, 일단 뭐 들어올 때까지 대기합시다. 아, 뭐 다들 아이디어가 벌써 있나 봐요, 다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가 아, 조금 짠데 더 키우건 좀 힘들 더 키우는 건 좀 힘들까요? 할로. 이 정도밖에 못 해요.
그래요. 그럼 아이고. 본인이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마비노기 아세요? 요거 오늘 이 세 번째 거 마비노기인데. 마비노기 아세요? 마이크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듯. 예? 마비노기 아세요? 마비노기? 아니요. 모르는데 참여 괜찮아요? 원하시면 상관없어. 네. 알겠어, 알겠어. 와우. 아까 진사 아씨 누구? 오, 애기 조금 해줘. 자, 아우도 키운 중이라고? 야, 좀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 아우, 아우가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기다리 행동 하는 말이지만 진짜 다들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하네요, 다들 진짜. 평소에 그렇게 사십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요. 평소에 그렇게 사냐니? 평소에 그렇게 사십니까, 휴먼? 무슨 소리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들 진짜. 어? 이거랑 정 반대로 정말 편리하게 삽니다. 너무 평상시의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닌가. 어? 뭐라 그랬어? 어? 쩔었다 진짜. 제일 질렸다 진짜. 제일 질렸다 내가. 아유, 진상의 정동 아닙니까? 딱. 진짜 제일 정말 질렸다. 진상.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우 오면서 공지사항 및 전파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했던 공지사항인데 자. 그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너무 자 첫 번째 너무나 통제를 벗어난 원맨 쇼 금지해 주세요. 알았죠? 너무나 통제를 벗어 원맨 막 자기 혼자 튀겠다고 막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뭐 애드리브나 이런 거 드립치고 있을 때 갑분싸 만드시면 안 되고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덤바튼 광장 여기서만 하셔도 되는데 원하시면 다른 지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선 넘는 욕설과 언행 금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아바타도 좀 자세히 해주고. 자 오늘 이것들 다 예능이니까 방송으로만 끝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세 가지 좀 지켜주세요. 알았죠? 자 초안님은 죄송한데 마이크가 안 들리시면 너무 안 들리셔가지고 안 들리시면 좀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좀. 증폭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나 노래 끄고 올게 일단 나도. 덤바트 음악 좀 끄고 오자. 오케이. 자 덤바트 음악 끄고. 어우. 개짜가도. 어딨어? 아까 있구나. 사운드 증폭? 제 마이크 너무 작아서. 자 기다립시다. 와우. 아우 아셀님 연기가 아주 맛깔 나시네. 근데 막 방금 제 잘해요? 카페는 근데 너무 카페는 너무 일름보 아니었어? 뭐만 여기 누구 자요? 여기 누구 침대 타요? 여기 누구 담배 피어요? 필요 있지 이거 답답해서 말이야. 아니 가래를 뱉잖아. 여기 가래 써요. 너무 기깔나게 뱉잖아. 아 여긴 덤바튼이야 할 수 있다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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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마비노기야. 어떻게 된다고. 끔찍스하다 끔찍스. 와. 자 아오면 바로 시작할 거니까 본인들 원하는 자리 미리 지정해 주시고 역할을 저랑 합주하실 분과 네 이렇게 팀 짜도 돼요 팀 저랑 합주하실 분 아래 팀 맺는 분이랑 합주 안 해 자 팀 짜시고요 시동 아이디어는 좋아, 저한테 시동. 안 들리게 해주세요 아이디어 저한테 안 들리게 시공이 좋아 헤어스 하자 카라스 말고 아니 카라스 말고 카라스 하지 마. 어? 카라스 말고. 뭐지? 맞을래요? 말고. 날 하지 말라고. 카라스. 어? 그 카라스 말고. 누구 말 안 돼요? 수도승 카라스. 아 동명이 또 있어. 어허. 근데 왜 아스님 진짜. 나 디아블로 캐릭터 같아. 하는데. 어허. 저 실제 캐릭터 파란색이에요. 오 이거 진짜 똑같다는데. 역시 날개 오졌다 진짜. 날이찜. 날이 찐. 야 아오에 얼마 걸리니 이제? 난 날 없지. 컴온! 제 쪽에서 미안한데 아무래도 녹화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언제 온지 알아야 돼 약간. 까까. 버데님? 네네. 혹시 본인이 원하시면은 여기서만큼은 저쪽 그 플레이어로 행동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플레이어로? 네네. 원하시면. 네, 좀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어차피 루트대로 그냥 갈게요. 진디님이 생각하는 루트대로. 오케이. 옆에서 방금 전에 카페처럼 좋았어 그런 거. 오케이 좋았어. 약간 암살자 출신 직원 같았어 약간. 폭력을 해결하다. 자,
초콜릿님 마비노기 덤바트 1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핵 뉴비입니다. 뉴비. 아 뉴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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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자. 일자 없어요? 일자 박사라고 싶은데.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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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자의 박사래. 세상에 렌차 박아드림. 렌차래. 체인 박아드림. 님 엘프잖아요. 저지먼트. 저지먼트. 자 각자 한 명씩은 제가 볼 때 각자 누구 길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드명도 서로 정해놓으시고 혹시 뭐 무길드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길드가 있어 길드명도. 길드마입니다. 설리나 TV. 네? 예? TV 아니야. TV 아니야. TV 아님. TV 너무 올드해요. 올드할까? 로젠젠 TV 지금 올드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건 맞지. 올드해. 인정? 그치. 올드하다는 거야 지금? 오졌다. 10년이 넘은 전통인데. 전통. 10년 넘은 전통이네 말이야. 의? 너무 오래 묵었어. 늙었어. 아 맞다. 다시 한번 여기 혹시 여기 덤바스 다 쓰셔도 되는데 저희가 찾을게요. MC. 원하시는 게 쓰면은. 그거 맞지라니. 너무하네. 말씀 너무 심하시네. 어? 말넘심. 말넘심이시네 진짜. 어?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카페 아 그 뭐지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자랑거리 컨텐츠 받고 있고요. 마비 파이어볼 아, 참여하신 분들 준비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오케이. 자 다음은 대기타 대기타. 자 1분만 기다려보고 안 오면 우리 먼저 하고 있죠 일단은. 네. VR 채취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임 아니라서. 어디로 가야 하죠? 아 좋아 아저씨. 좋아. 여기 누구 술 먹어 왔어요? 인상 부려요. 좋습니다. 처음인가요? 달리면. 번바가 나오죠. 술 마심 또. 광대님 조용히 해. 쉬. 광대 조용히 하란 말이야. 음주마비가 최고야 이것들아. 세상에. 또 자네 또 이거 또. 어? 와 초콜릿 또 어디 갔어? 사라졌어. 마비노기의 현실을 표현 지금 말하고 있네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가는. 사라지. 마비노기 현실. 어, 마비노기는 여기 석상이죠.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마비노기 현실. 초콜릿 튕긴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가도 상관없어, 괜찮아. 아니 근데 세이머 튕겼나 보다. 튕겼나 보다. 유레시안 업데이트 기다려. 와, 이게 게임인가? 회사 긴거문터에서 아 그래요? 아니, 알았어 다음에 또 봐요. 아니, 고생했어요 오늘. 재밌으신가요? 재밌어요. 강아지가 아니고 곰인데. 곰이요? 아 괜찮아요 라그네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당신의 패스를 가라. 새로운 패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가라. 아오야 혹시 미안해 마지막으로 얼마 됐니? 좀 얼마 좀 나왔으면 우리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긴 하다 약간. 업데이트 내려. 어 유사 게임 수준. 유사 게임 수준이다. 밀레시안 기다려. 밀레시안 업데이트 기다려. 오졌다. 뭘 기다려. 뭘 저지먼트. 저지먼트 오졌다. 자 좋습니다. 오브트라스트. 자 모이자 이제 시작하자. 자 일단 먼저 시작할게요. 자 모이시고요. 자 첫 번째 지령 다시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령 맞지. 자 마비노기 한지 얼마 안된 뉴비 로젠젠과 버든의 덤바트에서 돌아다니며 괴수들을 탐방한다. 각자 위치로 가세요. 위치로 자 본인 위치로 그냥 버든님. 자 일지는 어디 있는지 자기 위치인데. 자 버든님. 일로 자 컴온 네네네 아 버든님 요즘에 이 게임이 그 요즘에 그 갓게임 그 인싸들만 한다는 게임 그 마비노기 아닙니까 얘가? 네네네. 아 여기가 그 덤바트 여기가 그렇게 고수분들이 많다고 맨날 그죠? 여기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약간 휑하긴 하네요 약간 뭔가. 게임이 망해가나?
자, 그럼 망해 가서. 자, 그럼 한번 어떤 게스트인지 한번 탐방해 보자. 우리 한번 몰래 한번 조금씩만 보자 한번. 자, 아, 저쪽에 네, 네. 어, 오, 이거 봐요, 이거. 오. 어. 누워 있다. 와, 날개까지. 오. 날개에다 누워 있다. 이 괴수분. 아, 뭘 봐? 들어가. 아. 오, 그 날개 뭐예요? 티나는 놈들. 아. 날개. 아. 저거 알 거 없어. 날개 뭐예요? 검천날이라고. 검천날이요? 검천날이라고 니들이 업로드 못 해요. 아, 저거 저거. 아. 말씀이 좀 약간 좀 약간 날개는. 기분이 좀 약간 나쁘게 말씀하시네요. 아. 약간 주무시네요. 저기요, 마비노기 님들 같은 분들 덕분에 지금 뉴비들이 응? 없는 거 아닐까요? 아, 나도 이미 접었어. 알겠어요. 이 괴수분은 좀 약간 언프렌드하구나. 오케이, 다음 괴수 보자 한번. 어, 다음 괴수. 어, 여기 또 어, 토끼. 어, 토끼 아바타. 오, 와, NPC인가? 오, NPC인 줄 알았어. 있다. 아, 핸드크래프트 만들고 계신다. 아. 님, 뭐 만드세요? 종이학이요. 종이학이요? 누랩이 몇 시기길래? 누랩 2만이요. 누랩 2만인데 종이학을 좀 평판작 준다고요? 해야죠. 평판작 해야죠. 평판작이요? 물어보지 마요. 짜증나니까. 평판작이 뭐예요? 평판작이 뭐예요? 아, 아, 가서 핸디크래프트 사세요. 평판작이 뭐예요? 종이학이나 접어. 핸디크래프트가 뭐예요? 종이학이 뭐예요? 말 길게 하지 마요. 예? 핸디크래프트 누레 2만인 종이야? 이걸로 한방 꽂으면 어? 한 대씩 딱 박힌다 이 말이야. 와, 예, 렌스라는 거야, 렌스. 오, 와, 근데 본인 그 다른 저희는 인간인데 그치. 본인은 이제 토끼이시네요. 와, 어떻게 변신하는 건가? 변신인가? 너 때문에 그러고. 자, 이 괴수 분 제가 또 석상되셔가지고 다음 넘어가죠. 다음 괴수. 오, 뭔가 화려하세요. 날개도 있고. 오, 되게 화려하시다 의장. 오. 어, 죄송한데 여기 날개 없는 분들은 오시면 안 되거든요. 아, 아 저쪽 분 날개 있구나. 날개 있구나. 날개 있어요? 아, 날개 있어요? 아, 아 저희는 날개 없는 분들이 말 안 섰거든요. 아, 저리 가주시겠나요? 아, 날개 저기요, 없으면 저는 꼬리 저희들은 꼬리가 있어요. 저희들은 꼬리가 있어요. 지금 알잖아요. 저희는 꼬리 취급 안 하거든요. 날개만 취급하거든요. 아, 날개 있어. 여기는 날개 있어야지 평민 취급되는 거다. 아, 날개가 있어야 하는구나. 어. 아, 옆에 분 멈추셨대요. 아, 날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어. 아, 날개. 저희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날개 얻으려면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날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현질 하시거나 사셔야죠. 그럼 왜 저한테 부세요? 왜 현질해야 돼요? 아, 저기 죄송한데 게임이 너무 불친절한데 여기 고수분들 원래 다 이렇게 불친절한가요? 원래 이렇게? 아니 뉴비를 좀 여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여기 찜여해놓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 말아주실래요? 게임에도 자리가 아, 있나요? 아, 자 일단 그거 좀 더 원래 아, 이런 게임이었어, 마비노기? 알겠습니다. 아, 길터.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게임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게임이? 아니 고수는 왜 이렇게 없어? 아, 고수 왜 이렇게 고수분들 왜 이렇게 뭐 아, 불친절해 여기 게임이 이렇게. 아, 게임 불친절해. 저 마비 접을. 나 접어야겠어. 아, 게임 왜 이렇게 불친절해 여기 진짜. 자 일단 그러니까 이게 마비노기야. 이게 마비노기야. 저기 봐봐요. 저기 날개 있는 사람 날개 있는 사람은 놀고 있어. 저기 봐봐. 날개 있는 사람들만 놀고 있어. 실제로 저분 날고 계셔. 와 진짜 게임 불친절하다. 자 일단은 그저 리나랑 다시 자 여기서 커트하고 리나랑 지금 아우 들어오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보죠. 어 리나 들어오고 있으니까 야 리나야 아우야. 얼마 걸리니 지금? 코이페인에 참여하려면 뭐 애드립으로 해야 되고. 어 여기 우리랑 같은 뉴비분 계시네. 뉴비 우리랑 같은 날없진 날개 없음. 날없진 날개 없음 찐다. 왜 날없진 날개 없음. 나도 날없진. 이쪽은 날개 없네. 나머지 다 날개네 이거. 시몬트 플레이드. 날개가 아, 있어야 사람 친구가 있네. 저 친추하실 분 날개 있었네. 나리찐들. 나리찐들. 자 그래서 리나랑 야, 리나야.
아, 올 때까지 좀만 기다릴게요. 아, 언제 오지? 이분들. 아, 오늘 곧 있으면 와요. 아, 오늘 좀 있으면 오고. 린하. 린하. 와, 진짜. 이렇게 힘든 거였나? 아셀님. 아셀님. 또 있어. 네. 연기가 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영희 씨. 나럽진 가세요. 아, 나럽진 가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나럽진. 죄송합니다. 와, 나럽진들 나에게 아, 무섭다, 진짜. 아니, 1등이라면서요. 그래서 찐비놈이들. 와, 무섭다, 진짜 여기.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나에게 없으면 평민 취급도 안 되네, 이거. 너무 슬프잖아.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뭐 나에게 없으면 취급도 안 해 준다고. 그 뭐지? 오첸가? 오첸에 그 류드 오첸가 그렇더라고요. 와, 실화인가? 다 하더라고요. 네, 듣기로는. 진짜 유사 게임 수준. 네, 나이 게임 해야 수준. 이 게임인가? 와, 얄밉다 되게. 어? 발치신 하시라고요, 발치신아. 아, 이렇게 컨셉을 잡아야겠다 생각해요. 정말 잘 잡으셨다, 진짜. 친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컨셉 잘 잡았다, 진짜. 어? 아셀님 진짜 너무 대단해. 아, 아셀님 재밌다. 앞으로 VR 자주 와요, 진짜. 어? 아, 네. 왔다, 아, 왔다. 아, 또 렉 먹었다. 아, 또. 아, 왔다, 왔다. 오케이, 아, 왔고. 자, 리나 오면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아오도. 자, 각자 위치로 이제 다시 커트할게요. 다시. 커트하고 다시. 아셀님 다음부터 할게요. 소셔 들어가지고. 이거. 위치로 다들. 위치로 가세요, 위치로. 아우도 위치로 아우도. 예스. 그럼 보이도. 아, 오케이. 와, 버디 어디였어? 시청가요? 버네. 왔어. 아, 어지럽다. 날개였으면 저희 안 받아들이거든요. 와, 무섭다. 달고 와 주실래요? 와, 무섭다. 신받네. 지성. 농담. 전체하면 어떻게 했어? 날개 있으셔야 돼요. 전체하면 어떻게 했어? 날개 이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 왔다. 자, 위치로 가시고. 버디는 어디 있어? 버디는 튕겼어요? 아. 버치, 버디는 튕겼나? 버디는 튕겼어요. 다시 튕기네. 자, 위치로 다들 위치로. 위치로 가세요, 위치로. 튕겼어. 버디는 튕기. 됐다. 아까 또 다시 오네. 튕겨서. 볼레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볼레팅 왕정 포즈냐고요? 할 수 있죠. 자, 뭐야? 티모님 왕정 포즈. 아, 니마이. 티모님 왕정 포즈. 안녕하세요. 왕정 포즈. 언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왕정 포즈. 그렇지. 저게 다임. 저게 다임. 아, 맞아. 팔짱 끼는 거. 저게 다임 진짜. 어? 왕정. 캐릭터가 팔짱도 잘 못 끼는. 애잔. 애잔. 여기 날개 길 건데 참. 네, 날개 뜯어줘야 돼. 날개요? 날개 뜯어야 돼. 나 날개 있어. 어, 얘들아, 자, 위치로 다시 갑시다. 위치로. 자, 가세요. 퍼지세요. 퍼져. 다시. 아, 또 튕기고. 여기 뭐야? 아, 이거 써먹어. 아오야, 위치로 가라. 아오야, 시작해야 돼. 위치로. 나 왜 불러? 너 거기 있을 거야? 그렇죠. 왜 나 뭐라고? 너도 상황 한다면서. 어. 저쪽 가 있어. 우리 저쪽으로 갈게. 나는 왜 저쪽 가 있어야 돼? 넌 이미 여기 낄 때 늦었어. 커트가. 그래. 일단 가 있어. 나 바꿀래. 아, 그래. 알았어. 자, 티모님. 야, 좀 하자. 야, 진행 좀 하자. 야, 진행 좀 하자. 시작하자 좀 이제. 위치 원래 아바타로 네. 돌아가고 자. 아오, 저기 그 유니콘 앞에 있어. 저기. T 석상 옆에. 유니콘? 아니, 왜 나는 유니콘 앞에 있어? 아, 여기 유니콘 아니잖아. 아니야, 미안. 그 저 발타 앞에 잡혀줘 앞에. 자, 너무 멀지 않나?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자. 자, 아, 여기 자 왜 여기는 왜 이미 여기는 이제 나럽진 아, 펭귄도 날개를 쳐주나요? 야, 날개 있는데. 그쵸. 타도 욕을 많이 먹어서 다 받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수분들 무섭다. 버데님 저희 다른 또 보자. 또 한번 더 저기 석상 앞에 다른 분 계시니까 저분도 한번 물어보죠. 아, 네. 와, 안녕하세요. 와, 10살 환생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도 날개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님도 나럽진이에요? 네. 아, 날개. 전 의장로가 아니라가지고. 아, 네. 의장로 아니어서. 아, 그럼 저희랑 같은 유비시네요. 아,
같은 취급하지 마실래요? 아니 실례지만 실례지만 네. 누레비 얼마나 되시나요? 누레비? 일단 다섯 자리 있습니다. 다섯 자리? 근데 의자 그런 거 네. 아니라고? 네, 저는 사냥을 좋아합니다. 아, 저희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초보라 사지. 아, 역시 돈 버는 게 제일 어렵죠, 그죠? 네네. 일단 돈 벌려면요, 사냥을 하시면 네네. 됩니다. 사냥은 IT로. 왜 사냥을 해야 돼요? 돈 벌려고 돼요? 돈 벌려면 일해야 돼요.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아이템 좀 좋은 거 주시면 안 돼요? 살려고. 뭐라고요? 왜 사야 돼요? 장비 좀 남는 거 있으시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저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아쉽다. 알겠습니다. 와, 여기 가진 게 없어요? 버데미 가시죠. 그러게요. 와, 여기 10자리 수라면서 왜 가진 게 없어요? 버데미 가시죠. 야, 여기 너무 괴수들이 너무 불친절하잖아. 괴수분들 너무 불친절하잖아. 자, 두 번째 지령. 자, 두 번째 지령 읽겠습니다. 두 번째 지령. 자, 두 번째 지령 읽을게요. 두 번째 지령. 자, 두 번째 액션 2. 자, 액션 2. 조금 쉬려고 잠시 멈춰선 로젠젠과 버든에 갑자기 옆에 있던 A가 로젠젠을 초보 뉴비 찐따로 취급하며 덤바튼 모르 시그널을 시작하면서 이곳이 자신들의 길터라고 소개한다. 자, 시작할게요. 자, 저희가 갈 저 뭐였지? 자, 저희가 갈 곳을 자 쉬러 갈게. 자, 아, 버든이 우리 좀 게임을 왔으니까 좀 쉬러 가자 우리. 아, 좀 쉬러 가요. 저쪽 저희 날개 있으신 분들 무서우니까. 이쪽 덤바트 관청 이쪽에 있죠 우리는 그냥 뭐 여기 괄호동 여기 좀 쉬고 있죠 우리는 여기 좀 쉬고 있죠. 아 진짜 힘드네요. 힘들다. 고수분들이 너무 저 초보를 좀 안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게임이다 이 게임 진짜. 유사 게임 수준. 아 이것도 뭐 여기서 뭐 쉬기 좋다. 여기 우리 여기서 맨날 서 있어 놀기도 괜찮겠다. 이도 뭐. 야, 다른 분들이 이제 12 거시면 됩니다. 아무나 12 거시면 돼 이제. 아 잠시만요 저기요. 네네. 나가주시겠어요? 저 여기 위에 날고 있었는데. 네네. 나가달라고요? 있었는데 저기요. 아, 나가달라고 왜요? 왜요? 자리 왜요? 원래 저희 길터인데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길터라서. 네, 길터라서. 아 길터라고요 얘가? 아, 네네 저희 길터라서 좀 나와주시겠어요? 여기 GM한테 여기 사셨어요? 여기, GM한테 여기 공간에 사셨어요? 상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약속을 상관 아니잖아. 약속이 아닌데 상관 아니잖아요. 저희 길터라니까요 지금. 아 죄송한데 저희가 게임한 지 얼마 잘 안 돼서 그런데 혹시 마비노기는 뭐 사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전세 이런 거? 자리? 아 그런 건 아닌데 님들이 우리 캐릭터 이쁜 캐릭터 가리고 있다고요. 가리잖아요 지금. 짜증나네. 아 날개 가리지 마세요 진짜 날개. 아니 제 죄송한데 여기 관련된 땅문서 있나요? 땅문서 있나요? 이건 관련된 건들지 말라니까요? 이게 관련된 땅문서가 있나요? 그게 궁금하네. 날개분들 저쪽에 계시잖아요. 저쪽이 길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는 안 계시잖아요. 여기까지가 저희 길터라고. 거기까지 다 쓰고 있거든요? 못 알아듣나?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아니 저리 가세요 저기. 아 여기까지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와. 네. 여기 저 다 저희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진짜. 아, 길 키시면 제가 겉불 붑니다, 지금. 겉불 불어요. 집 예? 불어 드릴까요, 지도? 네, 박지 한번 시켜 드릴까요? 아, 지금 닉네임 다 까 드려. 아, 진짜. 아니, 저희 아이 그 뭐 조심하세요. 아, 저희가 뭐 진짜로. 잘못한 거예요, 저희가. 저희 뭐 여기 안에 서 있던 거밖에 없는데 지금. 아니, 정말. 이렇게 말했으면은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왜요? 아 왜요? 여기 선에서 한번 나가주세요. 여기 선에서 여기 앞에 선에서 여기 나가주세요. 여기 나가시겠어요? 아 진짜 예, 어이가 없네. 저기요. 네네네. 아 저희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뭐 길드 이런 거 처음 듣고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뉴비시니까 여기 나가야 된다. 요거예요.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나가시면 돼요. 여기 한 발자국만 이렇게 나가시면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여기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짝 내려가면 되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액션 아웃 왔으니까 이제 액션 다음과 지령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지령. 자, 다음 지령. 아웃가 딱 왔네, 딱. 자, 다음 지령. 덤바튼에 모여있던 다른 일진들이 이 광경을 보고 구경하다가 껴들어서 말싸움에 동참한다. 자, 괴수들끼리 대전. 던진. 자, 던진들이 모여서 싸운다. 이거 아까 카페 진상 나오는 무슨 상황인데 지금 요거? 아 지금 저희가 여기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여기 자리 뭐 길드터가 있대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마비노기에?
아니 님들이 전세 냈어요? 누구야 나와. 님들 여기 나다, 전세 냈어? 나다, 아니 님 여기 나다. 전세 냈냐고요. 그래 어디 내가 갔어? 전세 냈다 어쩔 건데. 어디에 저기, 냈는데 어디에 냈는데 어디에 냈냐고.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 지금 내가 여기가 서 있는 곳이 전세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냈는데 누구한테 냈냐고. 저기요 아 진짜 죄송한데 내가 영자라. 내가 운영자라고. 아 진짜 그 님이 운영자예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아니 길드터가 어딨어요 게임에. 아 전화? 나 전화 잠깐만. 아 그냥 농담인데 그냥 해본 소리예요. 아 안 돼 안 돼. 해본 소리인데 좀 가주시면 안 돼요? 별로? 뭐야? 님아! 님! 님 저기 죄송한데 카라스님 카라스 여기 마비노기에 길드터라는 게 있나요 여기? 아 없지. 없죠? 아니 이놈들이 그딴 게 어딨어. 진짜 당신 지금 날개 달고 있죠? 있잖아 이거 날개 달고 있잖아. 네 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여기 없잖아 날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여기 날개 없잖아. 아유 아, 그럼 그때고 아니 길드 타라고 막 쫓아내고 있어. 나중에 달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딱보다 안 달 것 같은데? 비야, 아니 비야 저희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아니, 이분들이 길드 타라고 막 쫓아내잖아요. 어. 아니 길드 타가 어딨어? 뭐 돈 얼마 내는데 그럼 어이가 없네. 아 그럼 내 쪽 저쪽 길드 저쪽이니까 개점으로 쓸 거면은 어? 어? 할 말 없어? 불길 갖고 와. 불길 갖고 와. 어? 불길 갖고 와. 불길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님들 저희 그냥 여기 좀 진짜 별로가 오면 어차피 뭐 플레이 좀만 하다 나갈 거니까 잠깐 앉아 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좀 있다가. 아 그러면 제제님 그러면 네네. 제가 저희들이 이거 양보할 테니까 다른 채널 가시면 안 돼요? 다른 와. 채널 가면 와 다른 채널 가시면 와 그럼 여기서 저는 길만이 못 이기겠네요. 예. 와 아 길드세요 서로? 아 서로 길드신 거예요 이렇게? 네네 제가 길맘입니다. 아 길맘이시구나. 네. 아, 와. 내가 여기 실세라서 여기 누가 이제 초보가 있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야, 진짜 찐. 아니, 저희 내가 못돼 빠져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아, 다른 채널로 가야 돼요. 와. 내려가실래요? 저 한 칸만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잠깐 있는 것도 안 돼요, 여기도. 님이랑 나랑 같은 눈높이에 있는 게 싫다고. 와, 잠깐 있는 거. 와, 잠깐 있는 것도 안 돼요? 와 쩐다. 지금 잠깐이라 그래놓고 지금 10분 넘었거든요 지금. 내가 아니 지금 시간 다 재고 있다고. 아니 쉬질 못하잖아 지금 쉬지를. 어? 어 어이가 없네. 여기 내려가서 쉬면 되겠네. 여기 딱 앉아서. 또 무슨 일이야? 여기 이거, 여기 여기서 쉬면 아니 길드 타라고 자꾸 쫓아내 형님들이. 여기 버드님이 전세 냈냐고요. 누구한테 전세를 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누가 받아갔는데. 다른 채널 가시면 되잖아요. 다른 채널 가세요. 다른 채널 가라니요. 하나밖에 없는데. 버드님 이 올라와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 우리가. 일로 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제닉. 저희가 마비를 접죠. 안돼. 올라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올라와 여기 빨리 올라와. 접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제제님, 제제님 여기 올라오시는 거 저희가 그 혜택을 드리자면요. 네네. 어 저희 길드 가입하시면 여기 올라오실 수 있어요. 아니 길드가 무슨 어? 뭐 뭐야? 길드가 무슨 뭐 혜택이야 뭐야? 아 길드 네. 혜택이에요? 어? 아 죄송한데 네, 혜택이 아, 진짜 죄송한데요. 네, 여기 계실 때 혜택이에요. 길드터가 그 잡히는 과정이 뭐예요 대체? 어떻게 잡히는 거야? 누구한테 전세 냈는데 도대체? 누가 걷어간 아, 거야? 아 제가 여기 반년 전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반년 전부터? 아무도 여기를 탐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아, 범바트는 반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에 이거 불법 전과하신 거잖아요 이거. 아니 지금 아니 그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내냐고? 무단 점거? 무단 점거? 아니 도대체 아 게임인데? 아, 온라인 게임인데 이거? 게임에 전세를 왜 내? 어? 아니 웅 팀장한테 아, 물어봐야 되나 이거? 왜 모르는 시스템이 있나? 아, 와. 물어봐야겠다 안 되겠다. 자 마비 나 처음 들어. 안 되겠다. 길터 새가 있다는 게 처음 알았어. 오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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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와 쩔었다 진짜.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잊지 말고 마무리 네. 마지막 지령 예 네, 읽겠습니다. 자 마무리 마지막 지령 자 마지막 지령 어 자 지령 4 그렇게 싸우던 도중 300초 긴급 점검 로그아웃이 떠서 싸움 종료. 아 점검 떴다. 아 점검 아 진짜 아 점검 아 뭔데 아, 왜 오늘 왜 점검 점검 됐다. 오늘 또 점검 30초 전이야. 아 이럴 수가. 아 근데 아, 정말 뭔데
리노 그건 뭐냐고. 3매치 있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좀 놀다 가요. 그냥 저쪽에서 로그아웃인데. 아, 마빈역이 똑바로 일 안 하네. 아웃 쳤네. 아웃. 아, 정답. 아, 이미 한 분은 튕기셨어. 눈버치님은 지금 튕기셨네 벌써. 아, 아이고 어떡해. 체이하다가 튕겼나봐. 체이하다가 튕겼나봐. 어? 체이하다가 튕겼나봐. 아, 나 어떡하지? 길드세, 길드턴은 방금 크리팅 먹었거든요? 망했다. 네. 제가 뉴비인데 길드턴 그런가 하시면 저희 같은 네. 뉴비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뉴비들 좀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아, 어, 그럼요. 이거는 일진 모드라서 그런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방송이 얼마나 친절한 게임이게요.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상황을 정리합시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상황 정리하자. 아, 알겠습니다. 자, 광장으로 모여, 광장으로. 수고하셨어요. 제 로젠즈, 자, 모이세요. 아이, 아이, 아셀님 진짜 기깔 안 해. 미치겠네. 또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와, 아셀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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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라, 아우라 이제 뭐지, 저 카라스 고생했다, 진짜.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야, 진짜 고생했다. 아우. 하셨어요. 잘했다, 했다. 차는 한 5분, 아, 10분 정도 놀다가 저도 저녁 먹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거 VR 채색 특화되신 분들이 계신데 아슬님 다음에도 섭외해야겠는데, 이게 또 아슬님 다음에 섭외해야겠어. 아, 오늘 PC방이 지금? 아, PC방. P방. 어쩔 수 없는 P방, P방. 저 P방.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같은 P방. 아, 잠깐만, 아, 친추 하나 왔어, 잠깐만. 누구야? 당근주스, 당근주스. 양념게장 누구야 이거? 당근, 당근. 당근주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아, 어, 이런 거 가져가고, 어. 자, 아, 오졌다 진짜. 그렇지, 그렇지. 뛰겠다, 아, 그럼. 자, 여러분들 오늘,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이 상황극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잘하신 분, 제일 잘하신 분 뽑아서 MVP를 드리고 있습니다. MVP 됐다시. 자, 아시죠? 네. 오늘 뭐. 자, 오늘 제가 MVP 뽑았는데, 아, 뭐, 소소한 거니까 너무 다른 거 못 봐주셨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았죠? 자, 오늘 그, 연기 MVP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 네, 저희 그, 저 두 분 중에서 한 분 되게 고민했는데, 팀원이 어디였어? 일단 한 명은 팀원이고요. 팀, 아까 어디 갔지? 한 명은 아셀님이었는데요. 이제 버든애랑 팀원이랑 튕겼습니다. 아이고. 아, 둘이 튕겼어? 둘이 튕겼어? 팀원 그거. VR의 문제표가 될 장가 최적소. 자, 오늘 아~ 팀원님과 팀원님과 이제 아셀님 이제 그 저 두 분 MVP 후보 대상인데 팀원이 어디였어? 팀원님도 둘 다 튕겼어? 어, 두 분 아, 네. 진짜 박빙이다. 근데 어떻게 보지? 아까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네. 자, 와, 너무 잘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투표를 뽑겠습니다. 자. 와, 자, 투표를 뽑겠습니다. 지금 여기 즉석으로 할게요. 자, 1번은 팀원, 2번은 아셀. 채팅창에다가 자, 오늘 MVP 서로 자기 자신 말고 저 뭐야? 자, 자기 자신 말고 자, 오늘 MVP를 뽑아서 둘 중에 한 분. 자, 팀원님과 아라세는 두 분 중 한 분을 MVP로 투표해 주세요. 자, 1번이냐 2번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 채팅해서 채팅해. 채팅해서 주세요. 채팅에다가. 이것은 승자다. 자, 채팅해. 자, 아오. 자, 2번 아오. 자, 아오. 1 1. 한 표 나왔고 한 표씩 나왔고요, 지금. 자, 채팅창에다가 써 주세요. 팀원이 아니 이분은 아셀님이요. 자, 이 팀원 2. 자, 카라스 2번, 아셀님 2번. 오케이. 자. 버덴이 2번. 3. 자, 티안이 2번. 4. 자. 아셀님이 지금 거의 두 배 표차인데. 자, 여러분들 아직 자, 여러분들 1분만 더 투표를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가장 MVP 연기자를 뽑아 주세요, 지금. 자, 자, 오케이, 3번, 오케이, 팀워 3. 자, 호, 아, 아, 리나가 저거 있나? 가래팀 진짜 이길 수가 없다. 아, 리나가 1번에, 미안해. 리나가 1번 했구나, 미안, 미안. 팀워가 역전했습니다, 팀워가 역전했어요. 다시 할게, 내가 다시 볼게, 제가 한다. 다시 볼게. 자, 일단 채팅창. 자, 티아님이, 아, 티아님이 팀워니 2번 했고요. 아셀님, 자, 아. 팀원 2번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볼게. 자, 그 다음에 아오가 1번, 그 다음에 남서준이 2번, 설리나 1번, 버든의 1번, 카라스 2번, 에이선, 자, 광대니 2번, 자, 눈버치 1번. 야, 동점표야. 4대4야 네. 자, 여러분 좀만 더
조금만 더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동점이 동점. 자, 메빌 선에 어서 오세요. 자, 동점. 4대 4, 4대 4. 자, 4대 4의 동점이 돼요. 과연 오늘 MVP는 누구? 자, 회랑님 1번 뽑으셨고요. 메빌 선 2번 뽑으셨고요, 또. 아, 이제 이렇게 두 표. 자, 10초만 더 세겠습니다. 10. 와, 9. 8. 7. 6. 5. 4, 3, 2, 1! 와! 또 동점이야, 또. 와, 너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나 보다, 진짜. 동점이야. 야, 진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나 보다, 이거. 아,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떡하냐.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할게요. 일단은 그, 누구지? 자, 눈버치, 카라스, 아오. 세 분이 뽑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먼저 혜택 드릴게요. 자, 일로 오세요. 세 분 일로 오세요. 자, 자, 그 아슬린 뒤로 돌아가시고 뒤 돌아가시고 뒤 돌아가겠어요. 뒤 돌아가겠어요. 아슬린 뒤 돌아가시고요. 자, 그 임시로 코이펠린 미안한데 코이펠린 여기 제가 이쪽 보고 서주실래요? 자, 아슬린 옆에 저쪽 봐주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세 분이 투표를 주실 건데요. 자, 뭐라고? 아, 자 일단 표를 해보자. 자, 일단은 그 코이펠린이 팀워 자리고요. 아셀님 아셀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세 분이서 줄을 서주시면됩니다. 자, 줄을 서주세요. 자, 줄 서주세요. 줄. 자, 누가 누구라고? 코이펠님 자리로 가면은 티모. 자, 오늘 MVP 연기자는 아오 과연. 아, 알겠습니다. 자, 결과 나왔습니다. 자, 뒤로 돌아보세요. 자, 오늘의 MVP는 저 팀원님.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MVP 팀원님이시고요. 자, 근데 팀원가 아닌데. 자, 팀원님인데 보자. 오늘의 MVP 분께는 오늘 연기를 너무 잘했다. 오늘 연기를 너무 잘해서 연기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곽철용 씨 굉장히 유명하시죠. 뭐 지나가고 있지만 자. 곽철용 씨 나온 CF 버거킹 와퍼 세트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야. 자, 와, 내가 받는다. 아, 자, 팀원님께는 버거킹 와퍼 세트, 와퍼 세트를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방금 두 분 자리 근데 솔직히 진짜 오늘 아슬님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아슬님도 제가 진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슬님 원래 없는데 제가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 오늘 너무 잘하셔 가지고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좀 드릴게요. 자, 적어놔야겠다. 와퍼, 티모, 아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그 밖에도 네? 저런. 자, 그 밖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제 5분만 얘기하다가 저녁 먹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아, 아, 방금 뭐 벚꽃 사랑님 뭐 온다 하지 않았어? 벚꽃 사랑 왔어. 아우야, 너 지금 저기 왔니? 뭐? 올라왔니? 서울? 아. 서울 어디니 오늘은? 뭐라고? 서울 어디 있어 지금은? 서울 강남. 강남, 오케이. 아 근데 아슬린 진짜 너무 재밌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다.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좀. 나갈래, 나.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그렇지. 오늘 맞다. 자 마무리 인터뷰. 자 마무리 인터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VR체 상황극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야. 괜찮아. 방송에서 봤는데 카페가 카페가 제일 레전드였어. 카페가 레전드였다. 카페 제일 레전드였다. 제 카페 너무 재밌었다 진짜. 카라스 어땠니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응? 해보니까 어땠니? 잘했다. 고생했다 오늘. 좀 더 진상진 좀 하고 싶었는데. 바빴어. 다음에 또 한번 하자. 바빴어. 3명 갖고 왔어. 다음에 또 한번 하자. 자 보신 분 그 맞아 아슬리 어땠어요 아슬리님은? 아 저 솔직히 진상진을 현실에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쵸 당연하지. 당연하지. 마비동에서 해본 적이 없고 현실에서도 이제 카페 가서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아 진짜 그냥 뭐 좀 이렇게 들은 거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본 거 토대로 그냥 해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야 진짜 들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잘 소화해내셔가지고 야, 제2의 인격을 발견한 느낌? 진짜 대단하다. 자 보신 분들 아오랑 저 어땠어요? 아오랑 그 저 눈버치도 들은 것 같아. 응?
오늘 산 거 어땠어? 봐봐, 와우, 카페 때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리얼 잘하더라. 오. 버드레님도 그 갑자기 총 드는 거 진짜. 맞아, 버드에 되게... 재밌어. 버드에 짱했어. 오. 후기 후기. 그거 아세요? 뭐야? 저희 카페에서 그거 보고 있었어. 카페, 맞아, 카페에서 진짜. 카페에서 그 상황 그거 아, 보고 진짜? 있었어. 아 진짜? 아니거든. 아니 나도 너무 웃기더라 진짜. 미친 듯이 웃기네. 아 정말. 나도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 재진님 마이크 끄면서 개판이네 개판이네 이러고 있어. 아 다들 너무 개판 잘하던데. 아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일단 풀 버전 빨리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저거 할게. 풀 버전도 재밌어 근데 이거는. 너무 웃겨. 이거 풀 버전도 너무 웃겨가지고. 아 보면은 현타 올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진짜. 아 카페가 제일 웃겼구나. 아 카페 감옥. 감옥도 있고 이랬지. 카페 레전드 때 카페가 진짜. 아 기억 같은 천국과 아, 가래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내 볼 때는 좀 가래. 기억 같은 천국과 가래. 가래 어졌다 진짜. 아 진짜 가래 어졌다. 자 한번 오늘 아 MVP이신 티모님과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요? 티모님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티모님 보이스톡 잠깐 봐주시죠. 어 뭐야 못 봐시나 보네 지금. 안 되나 보다. 바로 끊었어. 일단 오늘 아, 카페 약간 여러분들 때 다음에 VR 탈 때는 좀 약간 여러분 생활과 밀접한 그런 그 상황으로 좀 해야겠네 보니까. 네, 당장 짜시죠.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겠네. 편의점. 편의점 가자. 편의점. 진상들 오졌다 진짜. 편의점 할 수 있다. 편의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편의점. 편의점 것 같은데. 편의점 빌런들. 편의점 빌런들. 아 진짜 아 나 진짜 티모 너무 쩔더라 진짜. 아니 카운터 그치 오 맞아 맞아요 카운터에 제일 가까이 앉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봉지 드릴까요 그러면 봉지 드릴까요 그러면 어 그냥 손으로 들고 가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아 봉투카 왜 받아 봉투카 봉투카 왜 받아 봉투카 아 야 카세 오늘 고마웠다 덕분에 재밌다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 웃겨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 진짜 카페가 개판이었어 너 덕분에. 아 카페 진짜. 아니 근데 하면서 너무 찔렸어요 막 일진인데 막 너무 양심의 가책이. 전세 냈어? 전세 냈다. 아까 진짜 길터는 죄송합니다. 네. 길터. 아, 네, 길터들이 죄송합니다. 와 길터는 진짜. 야 길터는 진짜. 마비속이 유지 아니. 야 길터는 진짜 심각했다. 죄송합니다. 이 선을 넘어가지 마. 이 선을 넘어가래. 이 선을. 이 선을 넘어가래. 네, 그 선 나가시면 돼요. 이 선을 나가래. 진짜. 여기 나가라고 하는데도 굳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젠제님도 더 웃겼어. 야 진짜 아니, 어이가 없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진짜. 어? 뭐야? 무슨 삐약 소리 났어. 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진짜. 여기서 소리 지듯. 자 일단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 이제 좀 저녁 먹고 쉬면서 놀다가 이제 그 것이 뭐냐 다음 컨텐츠 넘어갑시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뒤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바. 네. 자,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자 노래 좀 키고.